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아, 안녕하세요. 아, 일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데프탱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분 이제 어쩌다가 이렇게 둘만 이제 모이시게 됐나요? 이게 낙동강 오리알 됐죠. 원래 우리 이제 갠오답 삼형제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그 기노답 중에 한 명이 꿈나라로 가버려 가지고. 진짜 그거는 진짜 갠오답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예, 어떻게 진짜 동굴님 약속을 해놓고 가져가지고. 그냥 잠을 퍼질러 자러 가가지고. 동굴님. 네, 일초님. 아, 근데 뭐 삼형제고 나발이고요, 동굴님. 네. 뭔가 허전하네요, 그냥. 아니, 뭐가 허전한데, 이렇게 이제 좋은 형님들이랑 같이 게임하는데, 일촌님. 그쵸. 뭐 인원은 뭐세 명이면은 많은 편이긴 한데 그냥 뭐 허전하고요. 아,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허전하다고요? 아니 뭐 아니 뭐 호란다 그러면 그냥 역캠보로 가세요 그냥. 아니 그니까 아야 형이 끝까지 아, 들어보세요. 지금 아니 그니까 제 방송에 말은 이제 역캠을 켜놓으세요, 그러면 그냥. 아니 고려헬스 클럽이 완전히 없으니까 이제 미치겠네, 진짜. 고려헬스 클럽이 없으니까 허전하다 아, 이런 말이죠. 고려가 없어서 허전한 거 맞죠, 일촌님? 뭐 그냥 저냥 뭐 허전하고요. 일촌님. 네네. 근데 이제 두 번째 판부터 특별 게스트가 있거든요? 아. 아, 뭐 기대 별로 안 하시나 보네요, 일촌님? 근데 뭐 누가 인천 피스트님이 아니 그 지렁이 게임하고 있더라고요. 뭐 해봤자 인천 페스트 오면은 그래도 허전할 것 같네. 아니 독이 진행하시죠 농글리. 아, 그러면 일단은 게임할까요? 네. 근데 뭐 인천 피스트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일촌님. 뭐 일촌님이 좋아하시는 분이 올 수도 있고. 동글리 일단 진행해 보시죠. 아, 네, 진행해 볼까요? 아,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또 일촌님은 최근에 했었는데 또 데프탱님은 또 오랜만이잖아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행님, 잘 지내셨나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살아있는 롤체계의 달콤술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달콤술사. 스윗 가이 더 데프트인가요? 아니죠. 어, 그럼요? 폼이 빨딱 섰습니다. 아, 폼이. 2300 데프트라 불러주세요. 아, 폼이 빨딱 쓴더 데프트. 약간 네네네. 옛날 그 1700점 시절. 그쵸. 지금 상태로 가면은 이제 판수만 박으면 이론상 3000점 가능하죠. 아, 판수만 박으면. 그쵸. 행님 한번 딱 빌트하면 이제 판수만 갈아엎으면 뭐 쉽잖아요. 그쵸? 그쵸. 아, 이용님 지금 점수가 네. 많이 올랐습니다. 아니, 내가 마지막에 확인했을 때, 뭐야?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아니, 그냥 빌 받으면 쭉쭉 올라가는 게 점수지, 뭐. 와, 형님, 뭐. 그동안은 일부러 안 올리고 있었다. 그렇죠. 이제 메타 파악 다 되니까 점수 쭉쭉 오르죠, 지금. 그쵸. 그 브라이어 패치 이후로 형님이 이제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그쵸? 그럼요. 하지만 저는 이제 브라이어를 안 쓴다는 사실. 어, 이제는 브라이어를 안 쓴다. 이제 그쵸, 또 많이 쓰니까 또 다른 걸로 넘어가셨나 보네요, 형님. 그렇죠. 일명 이제 BJ 학자라고 합니다. 예. 아, BJ 학자. 네네네. 잘 어울리기도 하네요, 형님. 예예예. 네네.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이서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릴레이를 할지 한 판씩 뭐 돌아가면서 하나요? 아니면 뭐 스테이지 돌아가면서 할까요? 스테이지? 그럴까요? 이게 또 아, 한 스테이지씩요. 네. 그러면은 아, 또 이제 그러면은 일촌님 먼저 하실래요? 일단 조련사 골렘은 일단 동의하시죠, 아, 일촌님. 동의합니다. 이 스테이지는 가고 그걸 누가 네. 먼저 할지 정하시죠. 조련사 골렘 보고 정할까요, 우리? 네네, 그러시죠.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 스테이지 3, 4, 5, 6까지 가니까 결국에 이제 한 스테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쵸? 네네. 그럼 이 스테이지는 이제 둘이 이제 같이 가는 게 어떨까요? 동의 모드로. 아, 동의 모드로 갈까요? 오랜만에? 이 스테이지만. 예, 아, 좋죠, 또, 좋죠, 네, 좋죠. 저도 좋습니다. 이게 또, 데프트행님이 제 선생님이기도 하시잖아요. 초반이 또 가장 중요하잖아요. 형님, 근데 잠시만, 아르카나? 개성이 떠는데? 아, 형님, 아르카나 전사 개성인가요? 처음 문. 아니, 아르카나의 처음문이면 1등 아니요. 그쵸, 형님. 사실 이거 뭐이 스테이지 의견 갈릴 일도 없잖아요. 그쵸? 예? 그쵸? 네. 아, 근데 2라운드 제가 하면 안 되나요? 아, 하세요, 하세요. 어, 그렇게 할까요, 대표님은? 그럼? 네. 네. 동글님, 일단 조이 올려주시고, 네. 저 밑에 2개 파세요. 그냥 뭐, 바로 팔아버릴게요, 형님. 네네네. 이 골렘 운영은 또 이제 골렘답게 해줘야 되거든요. 저 형님 골렘답게가 막 이제. 전사 올리려고 막 아칼리 짓고 가고 이러면 안 돼요. 골렘답게가 그럼 뭐죠, 형님?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동굴님 네, 형님. 왼쪽 2개 다 파세요. 그냥 뭐 차원문이랑 뭐 아르카나만 뭐 차원문이랑 집으면 아르카나만 짚고 갑니다. 차원문 아르카나만.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대회에서 차원문 쪽으로 많이 써가지고 우승하지 않았나요, 발명님이? 그것도 있고, 자, 여기서는요, 동글님, 중요한 게 차원문이 나왔죠? 네. 뒤집게 뭐 어차피 1등인데. 아, 맞네요. 이거 차원문 상징 두 개만 있으면 10차원문 가능하잖아요, 형님. 당연하죠. 그냥 열어야죠. 아, 심지어 골렘이네요? 그니까요. 오? 어어, 벨트 준비, 벨트컨 준비. 에, 네? 벨트컨이요? 아, 왼쪽 팔고. 네. 와, 이거 15 니저까지 너무 달콤한데요? 15 달콤 실사급인데, 형님? 자, 동물레. 네. 2번 돌리시고. 끈끈한 우정 돌리고. 네네네. 오? 자, 일단 1번 돌리세요. 노자 돌리고. 뭘 오해요? 필드에 조이 한 마리 올라가 있는데. 전리품 먹으려고요. 아니, 근데 뭐 갑자기 이성 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아, 그쵸, 그쵸. 네. 동물님. 들어 누울까요, 형님? 들어 누우세요. 꼬마 거인 먹겠습니다. 네, 꼬마 거인 먹도록 할게요. 예, 카사딘 올려주시고. 카사딘 올리면 바로 3차원문 켜지면서. 자, 일단 여기서 퇴보 눌러주시고. 퇴보해주면서. 네. 아, 진짜 퇴보 아, 이거... 됐네요, 형님. 자, 동물님, 일단은. 네. 블리츠 꼬랭크 하나 올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이 스테이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왜요? 아, 이 스테이지 마무리 됐나요, 형님? 네네네. 아, 형님, 그러면은. 네. 뭐, 이 스테이지 마무리면은, 형님. 예. 코칭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맞다. 저번에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코칭 이제 또 해주시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근데 1초님이 이제 둘이 했었는데 네.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대표팀. 아, 여자랑 했을 때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님. 그러니까. 초기화가. 1초는 일단 가장 문제점은 됐더라고요. 일단 코치도 코치인데. 눈치 코치가 없어요 일단. 와. 아니 이거 치고 빠지고를 잘해야 되는데 자꾸 시종일관 귀찮게 그냥 자꾸 제잘제잘 되고 일단 제이스 집어서 넣어주시고. 네. 아니 1초님. 네네. 그 이제 여자들은 말 많은 남자를 싫어합니다. 아. 말보다 행동이에요. 말보다 행동. 그럼요. 이거는 이제 1초님 같은 네. 경우는 말만 번지르르하고 보여주는 게 없어. 맞아. 내 옛날 뭐 아, 동글님 2대 까면 1등입니다. 근데 맨날 8등 하잖아요. 그렇긴 아, 해요. 그래. 1초님이 뭐 시원하게 뭐 1등 자주 보여주시는 스타일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오늘 제대로 배워서 다음 초대석도 한번 써먹어야겠네요. 아니 그니까 아 진짜 코칭을 좀 해주고 싶네 진짜. 유료결제 하세요 그냥 1초님 저한테.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갈리오 예 찍고 네. 여기서 작은 소원 한번 딱 먹어줍니다. 아 1원짜리긴 한데 형님 사볼게요. 네, 먹어보세요. 얼마? 돈 나오나요? 어? 돈 복사? 그렇죠. 와 나왔죠. 이자 됐죠. 깔끔한데요 형님. 시작됐다. 가는 데네 운동을. 그냥 너무 그냥 스무스해요 형님. 그냥 이자 받으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동물님 아시겠죠? 고점도 이제 보장이 돼있고 형님 그냥 게임이 편안하네요 형님. 그니깐요 제 2스테이지 끝났다 했잖아요. 자 혹시 차오문 겹쳤는지 이제 한번 정차 한번 싹 해줍니다 지금 타이밍에 골렘. 아, 요런 타이밍에 한번 골렘만 정차해주시면 돼요. 골렘만 골렘만 이제 체킹해주면 차오문이 뭐 있지는 않네요. 섬뜩 망했죠. 됐네. 1등이네요 동물님 축하드립니다. 아, 벌써 각 나왔나요 형님? 네네네. 역시 깔끔합니다. 자 뒤집게 없죠? 뒤집게는 없고요. 이래서 저희가 꼬글 먹은 이유죠. 아, 뒤집게가 없을 걸 예상하고 그냥 꼬글을 먹었다. 아, 이 판은 근데 딱 봤는데 뒤집게 없는 판이었어요. 아 그걸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형님? 그렇죠. 뭐죠? 유료결제 하세요. 아 이것도 네. 자 후웨이 비싼 거 무조건 비싼 거. 유료 결제하면 뭐 아 되나 보네요 형님. 그렇죠. 그런 거 이제 다 알려주죠 제가. 그냥 사기꾼 아닌가요? 네? 사기꾼 아닌가요? 아니 그 선생님 못 믿는다. 아 죄송합니다. 자 후웨이 팔아주시고. 네 형님. 네 이대로 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5레벨에 또 6차원문도 가능하네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즈리얼 하나 나오면은 6천 바로 되고요. 네, 깔끔하고요.
자, 한번 싹 훑어주시고 차음은 없죠? 네, 막 요새 선봉대 막 요런 게 좀 많네요. 이거 이제 이따가 차음문 아르카나 가면 그냥 1등입니다. 이거 뭐 다른 친구는 신호제가 많이 켜져 있는데 저희는 너무 개초딩 아닌가요? 아니 그냥 여기 탄킨치 하나 넣고 8천문 하면 1등인데. 아니 1천님 요즘 왜 이렇게 개초딩을 밀고 가시나요? 아니 뭐 개초딩 컴보 개초딩이신가요 진짜로? 1천님 네 예예 예. 뭐 그 유행어예요? 아니요 이거는 아니면 뭐 너는 어떻게 좀 알려주세요. 많이 쓰는 MG 단어입니다. 아 MG 단어예요? 아. 네네. 근데 형님 개초딩? 이제 여성분들이 아, 이제 개초딩 이런 뭐 가벼운 단어 쓰면은 좀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 않을 것 같은데 형님. 아 이즈리얼! 아 이즈리얼 나왔고요. 자 동글님 일단은 갈리오 집어주시고 네. 자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니까 꼴등 필드 한번 보세요 동글님. 아 굉장히 약해요. 아 잠깐만요. 저희도 이제 필드 조정이 필요합니다. 아 필드 조정. 자, 그러면 소라카 집으시고 트타 집으시고 소라카 트타 집어주면서 네 앞라인에 저거 따다닥 다 바꿔주세요. 앞라인 요런 식으로 네 그렇죠. 아이 그리고 위로 빼서 네. 골렘 가두리 양식 요런 식으로 좋아요 좋아요. 애초딩이란 단어가 실제로 쓰이고 있는 밈이긴 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이게 개초딩이란 단어가 정동글 방송에서 처음 나온 거 아십니까 유래가? 아니 뭔데요 그 유래가? 진짜로 이거 장인대전에 깨먹님이 해설로 처음 썼어요 이 단어를. 진짜입니다. 기억도 이거는. 안 나요 일촌님. 어디서 아, 나온 밈인가요? 그 싸움꾼 잭스만 올렸을 때 깨먹님이 해설로 분명히 개초딩이란 거기서 이제 처음 쓰였어요. 다시 바꿔주시고 네, 예 못 믿겠으니까 무시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일천님. 아니 그렇다고요 동글님. 네네 레벨업 한번 자 일단은요 땡길까요? 네 일단은 저거 처음은 아니에들 팔고 제이스 집어주시고 네 형님 좋습니다. 와 근데 이 스테이지 너무 완벽한 운영이었어요 형님. 그쵸 요 정도면 204에다가 네. 5연패 돈 깔끔히 모았고 이거는 진짜 프로게이머가 왔어도 딱 요렇게 운영했을 것 같은데요 형님? 그렇죠 저는 프로잖아요. 그렇죠 무슨 프로죠 형님? TV프로. 아 그렇지 이즈리얼 페어까지 미쳤잖아. 아 요럴 때는 김을 싹 들고 가나요? 그렇죠 이즈리얼은 요새 너무 3라운드에 피갈리가 좋기 때문에 업 한번 싹 눌러주고 그렇지 네 눌러 딱 주면서 제이스 이상 붙여주면서 바로 바톤 터치. 네 형님 자 이제 그 옷 6차음은 올려주시고요. 네 네, 그 조이가 들어가면 되죠, 조이. 네네. 네, 조이 올라가 주시고 럼블이랑 뽀삐 사 주시고요. 네네. 한번 붙어볼 사람. 네, 그리고 일단은 네 이즈리얼한테 네 아 템 세죠, 연패니까. 네, 템 안 중간까지 좀 봅시다. 오, 딱 고점을 보시는 거 좋아요, 일조님. 네, 중간까지 보고 템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생각 중인 거는 네. 적투의 가고일까지는 확정인 것 같아요. 적투의 가고일을 사용한다? 네. 아, 조개가 많아서 그냥 용발을 빼버릴 줄 알았는데. 아니, 이거 대천사를 안 만들고 라이즈 할 건데 적투를 왜 뺍니까, 진짜? 그러면 템 못 빼나요? 아니 용발에 가고일 딱 빼고 벨트 치감 템을 왜 뺍니까 지금? 자, 일단 추천해봐야지. 자 증강 보세요. 오! 안 돌아잖아 이걸 템을 왜 빼냐고. 일상돌 제가 템털이 안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동글님. 아니 근데 이거 돈 모아서 10차 한 번만 딱 만들면 되는데. 아니 동글님 네 아니 없잖아요 미치게. 2번 드세요. 2번 드셔주시고요. 네 자 붙여주시고 자 레벨업 치고 럼블 들어갑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저도 좋아 이겨도 좋아. 아 50번 이자 못 봤는데. 아 동글님 이런 차이 아, 못 봤습니다 동글님. 써주세요. 그리고 이즈리얼한테 일단 네. 복궁 하나 살려주시고요. 복궁 하나 살려주고요. 네 레드 볼 겁니다. 그리고 앨리스 사서 연운 하나 살려주시고요. 연운 하나 살려주고요. 네 빌템 각부터 제대로 빼겠습니다. 아 방템 각은 아, 그냥 안 만들고. 빌템이 먼저지 그치. 네. 1템이 먼저다. 차원문은 어차피 이제 실드로 앞라인이 조금 버텨지기 때문에 네. 1템부터 확실하게 뺄게요. 와 이렇게 확실한 모습 보여주면 이거 반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걸 원하는 거군요 여자분들이. 열심을 하시는 건가요? 말을 하지 마세요 일촌님. 그쵸 제가, 옆에 그 선생님 계신데 일촌님. 제가 또 이제 찐따에서 알파메일이 되기 위해서 요즘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노력들을 하시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일단 일어나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요. 와, 클래식 음악. 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점심 먹고 간단한 운동. 와, 운동까지 이제 몸 관리. 점심 뭐 먹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점심 햄버거요. 아, 일단 붙여주시고요, 동글님. 아니 뭐 몸 관리 하신다면서 햄버거를 바로 이제. 아, 몸 관리까지는 아니고 레드 소모해 주시고요. 이제 연운도 이즈리얼한테 소모해 주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대천사가 될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템은 대천사의 네. 복원이나 데캡을 쓸 거예요. 복원이나 데캡. 네. 그럼 지팡이를 좀 찾아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 차원문덱은 이렇게 판도라로 템을 뺄 수 있을 때 스태틱을 써주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뭐 쓰나요? 아니 일단은 지금 막각이 그렇게 중요한 단계는 아니라서. 그쵸, 뭐 다 AD 기반이기도 하고. 이제 네. 연승 연패가 끊길 수 있겠는데요, 잘하면? 이제는 뭐 사실 저도 좋아 이겨도 좋아 마인드고요. 저도 좋아 이겨도 좋아. 네, 다음 이제 초밥에 뒤집개를 못 먹으면은 이거는 네. 꼬마고이 때문입니다. 아니 1초네. 근데 꼬마고이는 지금 달달하게다가 중간에서 지금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데 뭘 뒤집게요 지금 자꾸. 아, 자 다행스럽게도 나오죠. 밑게 없죠? 네. 뭐야 저기 지금 전광자 경쟁이 걸렸거든요. 전광자 경쟁까지. 네, 저희는 그냥 지팡이 바로 먹겠습니다. 어차피 많이 필요해요. 맞아요, 1원 차이만 그렇게 큰 차이 없죠. 네, 크지도 않고요. 저희 뭐 50원이자가 이미 준비된 상황이고요. 1초님 짝사랑이 아니고 상사병인 건 아니겠죠? 1초님 건강하시잖아요, 그쵸? 저 건강합니다. 네. 저는 그냥 이거는 순수한 애정이에요. 순수한 애정, 그쵸? 네. 순수한 사랑입니다. 자, 자, 저거 먹고 돌려야지. 자, 동글님 무조건 저희 판도라잖아요. 와, 무작위 상징. 무조건 먹어주세요. 당연히 먹어야죠, 동글님. 이거 바로 먹어주겠습니다. 네. 근데 상징 개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보호조사고요. 무조건 차원문만 보겠습니다, 동글님. 그렇지. 이게 뭐 만들 수 있는 걸로도 바뀌었다가 뭐 제작 불가로도 네. 바뀌었다가 계속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패치가 아니, 돼서 빼나요. 자, 대천사 빼고요. 대천사 빼주면서 지팡이 소모하고요. 지팡이 소모해주면서 그리고 조이한테 스태틱까지 가겠습니다. 조이한테 스태틱까지 바로 이제 네. 연패가 끊겼기 때문에 아이템을 이제 사용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네. 이제는 뭐 4라운드부터는 이제는 스태틱은 있으면 좋은 아이템이니까. 그렇죠. 뭐 초반에도 센 아이템이긴 한데 이게 네. 후반에 중요도가 더 크잖아요. 그쵸. 너무 완벽한데요 이번 판? 뭐죠? 두 분의 호흡이 너무 잘 맞는데요? 두 분? 그러니까 1초님의 문제가 근데 저는 동글님 네. 여자 게스트가 없으면은 실력적으로 맞네. 아니 저는 근데 동글님 뭐야? 동글님 네. 자 자재기로 이즈리얼 템 빼주시고 라이즈 들어갈게요. 데캡까지? 그리고 대천사 레드 데캡 다 쓰고요. 와! 그리고요 동글님 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학자 쓰고 싶다. 안 돼요. 안 돼요? 10차면 고점 발이 자꾸 무슨 소리야 지금. 맞죠. 네. 야, 동글님 뭐 저랑 데프트님이랑 호흡이 잘 맞는다고 하셨는데 네. 잘 맞으시는데요? 아닌가요? 아니 뭐 잘 맞긴 한데 사실 관심 없고요. 아니 그래도 스승님이신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선생님이니까 네. 네 저는 이제 또 다른 분과도 호흡이 잘 맞았으면 좋겠고요. 아 다른 네. 분? 네, 일단은 라칸 사주세요. 아 라칸까지 일단 사주면서 네 근데 이거 뭐 버그로 또 제작할 수 있는 상태 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 나오죠? 네 다 돌아가잖아요 그쵸? 아 무조건 돌리겠습니다. 저 뭐 제작기 썼을 때 다 돌아가니까. 그러면 네. 이제 어느 쯤에 이제 차원문이 나올지 한번 맞춰볼까요 서로? 뭐 재선에서 끝낼까요? 조이 사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차원문 상징이 게임 끝날 때까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동글링 두 분은 이제 언제쯤 나올 건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실래요? 동글링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저거 제 턴에서 다 끝낼 지금 플랜을 세워놨어요. 아 4스테이지에서? 그 가는 대로 주는 거를 아직 잘 모르시나 본데. 아 가는 대로 주는 남자가 있긴 하네요. 네 일단 뭐 템은 도장은 도장은 쓰죠. 도장은 살려놓죠. 네, 네 그리고 넘겨드리겠습니다. 깔끔했고요.
자, 동굴님. 네, 형님. 일단은요. 네. 네, 레벨 합쳐주시고. 네. 오케이. 백스. 와. 하나 올리겠습니다. 백스 올려주면서. 그 다음에 럼블 대신에 나미를 쓸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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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지만 동굴님. 네. 예, 좋아요. 여기까지. 네, 깔끔했고요, 형님. 좋습니다. 뭔가 살짝 어설픈 느낌이 들긴 했는데 이거 착각이죠, 형님? 아니, 동물이 아니 뭘 고민했냐면 네. 증강 유도 때문에 차원만 올릴까 생각을 했는데 아, 그 이제 너무 욕심이다. 확실한 게 희준이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된다. 아. 그렇죠. 지금 또 연승 중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적당히 은근하게 그렇죠.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희준이. 너무 은근하게. 깔끔합니다. 너무 말 많은 걸 싫어하고 은근하게. 알겠습니다. 일천. 오. 그렇죠. 자, 드셔주세요. 와, 그냥 점지판인가요 이번 판? 아니 그냥 이거 쉽잖아. 와. 일단 나미한테 박아주시고. 네. 저는 요렇게 다 했습니다. 예. 네. 8차 한번 누구 뭐 빼고 올릴까요? 예예. 백스 빼세요 그냥. 와, 이거는 조련사 맵이라서. 이런 나미 빼세요 그냥. 저 나미 대신에 저 트타노, 아, 저 럼블러우스요. 예예. 럼블러우스 차 한번 주시고. 깔끔한데 형님. 네네. 도장표에서 카사딘 죽을 때 쓰자 그냥. 도사딘까지. 와, 네네. 총검피 봐. 깔끔하고요. 저희가 10레벨을 안 가도 골렘판이기 때문에 9레벨에 와. 10차원이 됩니다. 아니 그냥 9레벨 10차원은 바로 그냥 검지판. 아니 동물이 쉽잖아 게임. 뭐 어려워요? 그냥 너무 스무스한데요 형님. 아, 나는 진짜 게임 요새 어렵게 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쉽잖아 게임이. 근데 상대는 뭐 억지 차원은 나이지 않은데요? 아니 그 라이즈 쓰라 하세요. 저희 라이즈 1성만 있어도 되니까. 그쵸. 약간 10차원문이 벌써 보장되어 있는 느낌이네요 형님. 그렇죠. 자, 일단 한번 져주고요. 네네네. 이거 슬슬 차원문. 오! 그렇지. 제가 다 소모한다고 했죠 분명히. 와 형님 이거 세네 톤만에 그냥 뽑아버리네요 이거를. 자, 일단은 동물님. 네. 저기 이즈리얼 대신에 일단 헤카림 넣으시고 아르카나까지. 그다음 헤카림 처음은 주시고 일단 쓰세요. 와. 아니 이거 뭐 아르카나는 저기 아니죠. 상징 이렇게 많은데 골렘한테 줘야죠. 아 맞죠 형님. 네, 헤카림 집어주시고. 헤카림 자, 아르카나 10차원문 밸류 가겠습니다. 아르카나 10차원문. 네. 오아르카나의 10차원문까지 형님. 네네네. 와 형님 근데 이거 뭐 100판 1000판에도 안 나올 만한 판인데요 이거? 오늘 저는 근데 이런 판을 몇 판이에요? 아 이런 판을 몇 판 하신다고요? 네. 아 점수 올리는 비결을 좀 찾을 것 같은데 형님. 네 쉽잖아요 게임. 매판 이렇게 합니다 저는. 매판 이렇게. 호호 먹어놨기 때문에 9렙까지 안정적이죠. 탈익 하나 찾으면 그냥 10차원문 확정이고요. 탈익이나 노라 나오면 바로 14원문이네요 형님. 9레벨 딱 가면은 진짜 다 해놨죠. 진짜 거의 다 해놨고요. 1초님 뭐 이제 좀 뭐 기쁘신가요? 네 뭐 게임은 기쁜데요. 뭐가 자꾸 이제 그러신데요 1초님. 아니 그냥 뭐 오늘 재밌네요. 비싼 거 먹었습니다 형님. 아 좋습니다. 꼬거가 큰 그림이었네. 꼬거 덱분에 안전성이 있네. 그러니까 꼬거 없으면 지금 P33이 잣됐죠?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인정해 주시네요 형님. 레벨업 할까요? 아, 일단 레벨업 쳐주시고 예 이즈리얼 넣으세요 그냥. 9차원문. 예, 그 다음에 거대어 한번 해서 피갈리 살짝 콩 해주시고. 예. 거대어 한번 해주고요. 됐습니다. 자 동물이 안 쓰는 거 좀 왼쪽 저런 거 다 파세요 동물이. 안 쓰는 거 좀 팔게요. 네네네. 어차피 우리 이제 처음만 들고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자, 뭐 탈익이나 노라 중에 아무거나 하나 찾으면 됩니다. 탈익이나 노라 나오고 9레벨 찍으면 바로 14원문. 형님 근데 14원문이 살짝 너프가 되긴 했는데. 동글님. 네. 너프 됐는데 맞아 보셨나요? 아니 아직 너프 안 됐어요 14원문. 아. 너프인 척 하면서 버프 됐어요. 아 너프인 척 하면서 버프다. 안 써가지고 오히려. 네네네. 아니 형님 벌써 예상이에요.
골베를 그냥 이겨버리는 대회인가요? 아 벌써 이기면 어떡해. 여기는 돈을 다 썼단 말이야. 어 근데 일단 살짝 정찰을 좀 해봐가지고 약간 뭐 10 섬뜩하님 이런 거 나오는지 체크를 좀 해볼까요? 절대 안 나요. 아 절대 안 나오나요? 네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밖에 섬뜩 없는데. 근데 율초님 왜 이렇게 조용하시죠? 이거 지금... 아 지금 대체대가 아니니까요. 아 너무... 자 그리고 자 동굴님 네. 일단 네. 모르가나 바드 짓고 가겠습니다. 모바. 네 모바 모바. 그건 뭔가요 형님? 아 이거 모르시나 광고? 모르기나 한 턴 사고 일단은 모르가 넣고요. 네 형님. 어 럼블 대신 바드 넣어주시고 네 형님. 네 처음은 네 모르가나 주시고 아 네. 바드 주세요 바드. 네 형님. 자 도장 빼서 모르가나. 그렇지 요렇게 가지. 어떤데? 깔끔했어 형님. 뭔가 잘하는 척. 예. 근데 그 무슨 엔딜 필요가 있었나. 아 도 어차피 다음 턴 자직이 또 주잖아. 아 맞죠 형님. 자 플렉스 하는 거죠. 플렉스까지. 네. 모르가나가 혹시라도 탐켄치? 아 훔쳐올 수도 있었지만. 모르가나 넣어놓으면은 이제 기물 뺏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줘야 됩니다 한 번씩. 그쵸. 자 넣어서 와. 이겼죠. 9라운드까지 체력 관리 해주면서 63체력으로 이제 9레벨 거의 확정 상태고 타릭 하나만 넣으면 되죠? 네. 뭐 노라 뽑아도 되고요. 네 맞죠. 추가 피해 얼마죠 지금? 지금 이제 아르카나의 추가 피해가 18%네요 총.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그냥 아리만 넣어도 1등이에요. 아 그냥? 네 그냥 아리만 넣어도 1등인데 그냥 아리 10초만 근데 보고 싶잖아요 다들. 다들. 그쵸 8차원문에 아리만 넣어도 1등이다. 네네네 여기서 아리 넣으면 이제 4학자 8차 업무 4학자 8차 업무까지. 그렇죠. 아이템은 근데 뭘 만드나요 이제? 아리가 딱 나와줬고요 형님. 아이템 만들지 마세요 그냥. 아이템 필요도 없다. 네네 넘겨드릴게요. 일초님 이제 어떻게 해요? 아 동글님 네 그냥 네 일단 모로 까보세요. 모로 한번 까주면서 네 갑바 먹죠. 아빠 먹고 뭐 구심의 가구를 때릴까요? 네, 구심 가구를 빼죠. 네. 네. 누구 줄까요? 그리고 다음 턴 일단은 카사딘 주시고요. 네. 다음 턴에 네. 엎치고 딱경험치 엎치고 찾읍시다. 엎치고 딱 찾을게요. 네. 그리고 만약에 안 떴을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은 아리는 네. 들고 가고요. 아리 딱 들고 가면서 이제 네. 요 정도만 체크를 해둘게요. 네 그냥 아르카나에 선봉대 섞어주시면은 차, 이게 지금 저희가 조련사가 너무 잘 뜬 판이라서 그쵸. 네 이번 턴에 타릭이나 노라를 찾아서 넣어줍시다. 그러면 요번 판 약간 다음 턴부터 14원이 되면 이제 풀연승 거의 확정돼버리니까 뭐 오코삼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노려볼 수 있겠네요. 동훈이 일단 타릭이나 찾아주시고 타릭 찾아주세요.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주술은 너무 비싸니까 네 네, 쌤질 먹어주세요. 어 타릭이 안 나오는 변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 타릭 나왔어. 오 나왔네요. 일단은 아리 팔아주시고 네 타릭 들어가고 제이스 들어가야 됩니다. 13문이 됐고요. 오르가나 도장을 빼서 아, 네 뭐 알아서 해주시고요. 네, 탱템은 타릭 줄 거라서 갈리오한테 아 켄치 TV 아 갈리오한테 도장 주겠습니다. 갈리오한테 도장이요? 네. 아 일단은 뭐 10차원문이 됐기 때문에 뭐 이제부터는 안정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저기 아리 자리에 제라스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리 자리에 제라스로. 네. 와 일단은... 10차원문 이제 똥땡이. 체력 몇인가요 이거? 지금 안 보이는데? 4,788 정도 되지 않을까요? 어? 와. 네. 봤잖아요, 방금. 일단은 아리 빼고 네. 제라스 넣죠. 네. 그리고 할 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대로 그냥 동물이 씻고 오셔도 네. 네. 아리 저거 아리 대신에 제라스 들어가고요. 차오몬 문장 제라스 주시고 네. 주술은 그냥 사실 체력주죠 탐켄치. 아 안 들어갔구나. 네. 일단 제라스 아 저거 상징주죠 상징 죄송합니다 착각했어요. 조련사 주죠 조련사. 조련사 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추가 피해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어떤 걸 확인이요? 아르카나 추가 피해. 아르카나 추가 피해 맞춰 보실래요?
뭐 한 30% 되나요? 30%? 네. 27%인데요? 괜찮네. 이럴 때 이제 또 자신감 있게 탁 맞춰주면 이제 그런 게 있는 건 아닌가요, 좋네? 근데 뭐 아까 뭐 30%쯤 되지 않을까요? 약간 자신감 없는 모습. 아... 자신감 있게요. 네네. 정확하게 캐치했습니다. 네. 자신감 있고 좀 과묵하고 그쵸? 이런 거는 제가 다 메모장에 적어놨다가 다음 초대석 때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자, 화도, 동글님 화도 내고 제가 여기서 뭘 먹을 것 같나요? 이제 일춘님 같은 경우는 저 밀리오를 가장 먹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동글님. 네. 저 화끈한 사람이에요. 화끈하다. 네. 설마 이거를 먹고 또 폭 사업문을 만들겠다. 동글님. 상징 아무거나 먹어주세요. 상징 먹고 돌려버리겠다. 네. 진짜 돌려... 시원한데요? 자, 여기서는 학자나 차원문 둘 중에 하나만 아르카나까지 세 개 중에 하나만 쓰겠습니다. 네, 학자, 차원문, 아르카나 중에 나오면 쓰겠다. 네, 이게 또 제가 상징을 먹은 이유가 네 그 아르카나 추가 피해가 상징에서 비례해서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일단은 화염 제조합기 한번 시원하게 돌려볼까요? 화염 제조합기. 네. 형상 변환자. 쓰지 말아주시고요. 아, 뭐 탐켄치 쓰는 게 더 좋았겠네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아니다. 아니 아니 초월 주술을 찾아야 되니까 주술로. 제라스가 나왔겠네요. 그렇죠? 네, 주술로 뭐 저희 뭐 경험치 감소 뭐 그런 것도 노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 폭바단 바루스 굉장히 세 보이는데 10차원문도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동글 안 됩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인가? 저 바루스 아이템이? 아, 그래도 안 되네요, 10차원문한텐. 이 사실 게임이 왜 이렇게 편하죠? 오늘 가는 대로 죽는 분 가나서 그런가 왜 이렇게 편하지, 게임이? 아니, 그냥 너무 그냥, 진짜 이런 거 천판 해도 안 나올 만한 판 아닌가요, 그냥? 오, 시작부터 레전드 판을. 네, 그냥 뭐 위기감 하나 없이 그냥. 이게 처음에 네. 또 이제 꼬마고인 때문에 이제 쫄리는 맛이 아예 없었던 것 같긴 하네요. 맞습니다. 사실 쫄린 체력으로 완성을 하는 건데, 대부분. 그 섬뜩한 사람이 10섬뜩이 되나요? 일단은 여기 5아르카나 상징 네. 49% 약간 5개인급이고요. 네, 적수가 안 되고요. 아, 6선봉다이. 네. 여기 방금 이겼고 6폭파 5아르카나네요 여기도. 네. 6전사의 3보. 여기는 아, 5보 주세요. 없습니다 저희를. 그니까요. 동글님 이거 그 팀 구성에서 올라프만 좀 집어주실래요? 올라프 삼성을 견제하는 건가요 혹시? 네, 올라프 삼성 제가 딱 눈썰미 있게 캐치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찍어봐라 하면서 딱 남자답게 좀 하는 거 아닌가요? 올라프 견제해야 돼. 보이는 대로 다 견제하십시오. 아, 견제한다. 약간 좀 구질구질하지 네. 않나요? 지금 우리 10차원문에다가 오코 삼성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그 사코 삼성에 쫄아야 돼. 다운판에 난리나요 동글리. 네? 올라프 삼성 뜨면 못 이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견제해줘야 되고요. 네. 자, 오! 왜요? 요술사 쓸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있었는데 아, 일단은, 요술사요? 네. 네, 일단은 봅시다. 이거 뭐 그냥 맘 편하게 돈 쭉 재면서 10레벨 왔고요. 네. 밀리오 정도는 이자 안 깨지면 안 깨질 것 같네요. 네. 10렙 가서 이제 뭐 탐켄스 올리고 4아르카나로 다 끝내면 네, 될까요? 네, 상징까지 다시 바꿔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깔끔한데요? 네. 자, 동굴님. 네, 형님. 일단 할 거 없고요. 네, 뭐로 한번 까볼까요? 네, 뭐로 그냥 심심한데 까보죠. 네. 자, 그냥 적투 제라스가 있습니다. 적재. 네네. 할 거 없어요, 동굴님. 일단 이대로 있으시면 되고요. 네. 10렙 가겠습니다. 10렙을 가준다. 여기 남이도 집지 마세요. 4코에 빼지 마세요. 아, 남이도 집지 말고 무조건 그냥 4아르카나 하겠다. 그쵸. 올라프 몇 장 남았죠? 올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기에서 6장. 아, 라이즈를 견제를 때린다라. 락연. 예, 어차피 라이즈 1성에도 1등인데 견제를 몇 때리죠? 올라프가 3장 남았네요. 진짜 우리가 이제 라이즈를 견제하고 있는 아, 시원하게 그냥 패주면서 다음 턴에 10레벨 바로 그냥 올려버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어, 더 째나요? 두 턴 쨉니다.
다 죽겠는데요, 왠지? 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돈 많은 상태로 이기는데 희열을 느끼거든요, 저는. 아, 좋습니다. 아니, 랩업 괜히 했네요, 이거 그러면은. 네, 그냥 남겨두세요, 예. 네. 이거 일단 지을게요, 이제. 육선봉 다이. 자, 라이즈 팔았죠? 울라프 두 마리 남았는데. 잘 가라이. 어차피 우리 만나는 거 확실하거든요. 네네. 네. 이미 갔죠? 자, 닉네임대로 순방만 할게요. 닉네임 지켜드렸습니다. 네, 순방만 딱 지켜드렸고요. 네. 와, 14엄은 신드량 부터가 이제 뭐 빼곡하네요. 그렇죠. 와, 찬템이 이거 뭐 몇 개가 들어가는 거지? 5개 들어갔어. 320개 들어갔어. 와, 13은 이거 뭐 너프해도 뭐 말 안 되긴 하네요, 이거. 말 안 되죠. 너프치도 안 나요, 당연히. 그렇죠. 아, 이러면은 뭐 2등도 뭐 서렌 치고 나가버릴 것 같은데. 동물님. 네, 님. 자, 5단계 집결 한번 모르간 사고 돌려주시죠. 5단계 집결 한번 딱. 그렇죠. 레벨업. 레벨업 해줄까요? 네네네. 자, 탐켄치 넣으시고, 롤. 유미 노라 맛있어. 제이스 대신 넣어주시고. 제이스 대신요. 네. 롤. 오케이,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깔끔하죠, 그냥 운영이. 딱 14화면 깔끔하게 10레벨까지 가면서 라이즈 2성에 4아르카나까지. 네, 지금 추뎀 보시면은 몇 퍼장이요? 이제 40% 정도 되거든요. 40% 38%. 네, 거의 근접했네요, 형님. 그렇죠. 역시 첫 판 그냥 너무 스무스하게 손잡을 데 없이 그냥 고점 제대로 봐가지고 실상 고고 없어도 1등이었다는 점. 증강 하나 안 써도 안 보고 1등이죠. 그쵸. 그냥 스무스하게 바로 이제 1등에 주면서. 네네네. 아, 게임 쉽게 쉽게 하세요, 이렇게. 아니, 게임이 너무 쉬웠는데 이번 판? 그냥 와, 10차 한문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니. 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거 뭐 첫 판부터 둘이 그냥 1등 해버리시네요, 이거. 그쵸 그쵸. 뭐 흠잡을 데가 없는데요, 이제 게임 면에서는. 게임 쉽게 쉽게 하는 겁니다, 원래. 아, 이런 모습을 이제 또 1초님 굉장히 잘하셨는데 이런 모습을 또 그분이 보셨어야 되는데, 그쵸? 아, 두 번째 게스트분이 나오면 이제 힘이 좀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굴 부르셨길래 그러죠? 인천피스트님 지렁이 다 끝났나요, 여러분? 아, 방종했네, 인피. 아, 진짜 인피인가 보다, 진짜. 아니, 왜요? 아, 인피 어딨어? 아니, 아니, 좋아요, 좋아요.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 방종 타이밍이 너무 딱 떨어지는데. 아, 근데 농담이고요. 뭐, 아, 제가 뭐 진짜로 그러겠습니까? 인피니 오면 딱 이제 세 명 뭉쳐가지고 고려가 없어가지고 이제 힘이 좀 빠진 상태였다. 세 명이 이제 뭉쳐야 완전체가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랬던 거고, 이제 두 번째 판은 텐션 좀 높여서. 고려님이 이제 다시 네네. 뭐 일어나실 수도 있는 거고. 어, 오셨네요.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인피님 뭐 지금까지 뭐 지렁이 게임 하셨다던데? 어, 네, 지렁이 게임 켜낭 한다고. 네. 네, 하고 왔습니다. 아, 인피님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아,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니, 네. 지렁이가 한 마리 왔네요. 그 혹시 제 포지션이 뭐 좀 다른 포지션 해야 되나요? 예, 바텀. 아. 아니 이거. 아니요, 원딜. 아, 원딜. 아,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예, 저희 바텀 갈 거, 바텀 뛰어 갈 거거든요. 일촌님. 예. 네네, 인피님.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아, 알바세요? 아니, 일촌님. 네네네. 네. 네.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아, 어떤, 아. 아. 네? 아. 네. 아, 이런 기분이구나. 뭐가요? 아, 그분이 이런 기분이라고요? 아.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네네네. 네. 네. 아니, 동물님, 그, 잠깐 부르셔가지고 왔는데. 네. 네. 자, 이제 뭐, 이제, 진짜로 이제 게스트분 오시거든요? 인피님은 이제 잠깐 오신 거고. 네네. 와! 아가 갑자기 온도가 달라졌는데? 아, 일조님. 네네, 인피님. 원래 이렇게 말이 없나요? 아니요. 아니, 저, 오늘 왜. 아, 이거는 진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하던 대로 하고 있어요. 두 번째 판부터 이제 같이 하실 이제, 아로님 이제 들어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짜증나. 아니, 일촌님. 아, 네, 인피님. 네, 아, 뭔가요, 방금? 아, 뭐가요? 아니, 그, 방금 온도 차이가.
아니, 아니 저 똑같았잖아. 다시 돌려보세요. 아 똑같았어요. 그, 뭐야 김웅국인 줄 알았네. 와. 씨. 아 아로님 안녕하세요. 아 아니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아 잠깐만. 아 뭐야 뭐야. 아 나 오늘 멘트를 준비를 못했어. 잠깐만요. 속보 아로님. 내 말 알겠냐? 혹시 그 일촌님한테 이상형 어떻게 되냐고 여쭤봐 주시면 안 되나요? 익명의 후원자님 치즈 참게 감사합니다. 어 저는 목소리 좋으신 분 좋아합니다. 아니 아까 뭐 알바노 이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천님 온도 차이가 좀 많이 심한데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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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이 동글 아 아니 네. 아, 오늘 고려가 잘 안 오네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 그, 게임 하나요 저희? 그렇죠 릴레이 초대석 이제 해야죠. 네네네. 게임 말고 땅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공칠사님 치즈 참게 감사합니다. 아 게임 안 하면 뭐 하는데 일천? 아 뭐 가보시죠. 뭐 할 거면 가보시죠. 그러면은 뭐 이제 어떻게 할지 임천 피스트님. 네. 연태사나이님 뭐 치즈 참게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그 부르셔서 잠깐 한 것 같아요. 아 지렁이 다시 하러 가셔야 되나요? 지렁이 아 지렁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번 네. 그 한 판만 한다는 게 3시간 반 동안 해가지고 네. 난 지금 입으로 같이 하시나요? 님, 치즈 아, 지렁이를 이제 같이 키우자고요? 오늘도 아 그 있어요. 이게 원래 그 같이 하면 더 재밌어요. 아 그래요? 그거는 그냥 일촌님이나 시키죠. 지렁이 키우기 그런 거 그렇죠? 지금 약간 아로님이 키우고 있는 게 지렁이일 수도 있긴 해요. 일촌 그 아로님은 군붕어 키우시던데? 아 일촌님 그 갑자기 지렁이를 또 키워서 군붕어 밥을 줄 생각을 해야죠. 네. 아 그렇네요. 역시 큰 그림 장인. 아니 오늘 아로님 휴방이신데도 오셨네요. 어 오늘 휴방 날이신가요, 아로님이? 네 오늘 아로님 휴방 날이시거든요. 아 그런 거를 다 알았죠? 헤쳐 계시네. 아, 아니 일촌님 네네 대표님 그런 식으로 이제 집착하는 스토킹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은 아, 상당수의 아, 이제 여성분들이 불편해합니다. 아 쿨하게요 쿨하게요. 아 감동을 진짜. 받는 게 아니라 약간 어? 왜 알고 있어요 하면 한수 약간 불편해할 수 있다. 아니 근데 대표님 끌려주고 이래야지 대표님. 오다 주웠나 이런 밈 모르십니까? 오다 주웠다 이런 거 이제 무심한 척 한 번씩 톡톡 던져주고 근데 대표님도 연애 잘 못하면서 네? 누가 누구를 가르치? 아, 네? 어? 근데 진짜 여자친구는 이제 임피님밖에 없지 않나요? 우리 다 없지 않나요? 네, 아니 그 자기도 잘 못하면서. 아, 다리가 짧은 참새님 만치즈 후원 감사합니다. 로아 로아. 네? 네? 아 네? 만치즈 후원이 들어와가지고. 아 네. 네. 다리가 짧아 슬픈 참새님, 네. 만치즈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네. 뭐 흥흥은 뭔가요? 고프신 아, 건가요? 그... 아, 아로님 리액션이어가지고요. 아, 아, 아. 네. 오늘 네. 게임 안 하라. 아 게임 해야죠, 네. 큐 돌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네.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하나요, 그럼? 저도 몰라요. 그냥 뭐 표면이나 고려형이나 뭐 럭스펜 불러서 뭐 미리 동글배 하나요? 이거 아로님 오늘 휴방인데 뭐 하셨어요? 미치겠네. 어 사람이 다섯 명인데 질문이 이렇게 들어오네요. 아 이거 이제 제가 질문 드렸으면 아로님이 다음에 이제 질문 다음 사람한테 하고 약간 이런 아, 게임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네 이런 게임이에요. 미니 게임. 아 질문을 서로 하는 거. 아 조용히 해 보세요 임피님. 아 네네네. 했어요 대답하려고 그랬는데. 아 네 뭐라고요? 아 왜 뭐라 했어? 대답하려 했는데 큐가 잡혀. 아 아로님 오늘 휴방인데 뭐 하셨어요? 아, 저 좀 많이 자고 좀 아, 쉬었어요. 네. 아, 집요하다, 집요. 아, 게임 들어왔는데 자, 제가 한판 하겠습니다. 자신감 있는 모습. 유물모로 가주세요, 종불님. 뭐 한판 통째로 하신다고요? 아니요. 아, 저희 네. 구경하면 되나요? 저희 일단 정리를 할까 어떻게 해야 될지. 제로피님 슈퍼 채팅 10,000원 감사합니다. 아 일촌아 응원한다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저 일촌님 응원한다고 이제 공큐님이 10,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세요 하시는데 아 주변이면은 이제 뭐 우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도와주길 좀 원하시나요 아로님? 아오 네 원해요. 아 아니요 질문한 거 아닌가요 저한테? 일촌님한테 한 거 아니고요. 네. 아 네 일단 차음은 뭐죠? 처음은 프리즌 대단원이요. 아 이거 뭐 게임 어떻게 하나요 동갈님이? 잠깐만 정리 좀 네 정리 좀 이제 해드리면은 이제 뭐 한 네. 명씩 돌아가면서 하죠. 그럼 네 분이니까 뭐 네 분이서 한 분씩 돌아가면서 하던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아이디어 있으신가요 대표님? 아 아이디어요. 네
아, 저는 뭐 다 상관없는데. 네. 근데 네 명이서 하면 이제 너무 또 그러니까 둘둘씩 짝을 짓는 게 어떨까? 아, 그럼 2대2로 아. 2판하고 뭐 다음 네네. 판하고.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러면 그럼 제가 1초님하고 하겠습니다. 아, 제가 아. 1초님이랑 하는 걸로. 아, 나이스. 그렇게 할까요? 그럼 1초님? 인피님이랑 괜찮으세요? 아니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그래도 데프트행님이랑 인피님이 원래 원조 개노답이시니까 아 그러면 힘을 네 아니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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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님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인피님 빨리 스타트 하세요 빨리 빨리 아 일초님 차례잖아요 아니요 인피님 차례예요 저 아로님 아니 일초님 한다면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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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피님 차례예요 빨리 빨리 하세요 인피님 하시고 아로님 같이 하세요 지금 이 라운드 인피 아로 그럼 일촌 데프트 예, 예. 아니요 아니요 그 개노답끼리 뭉치고 이제 뭐요 네 저희 나머지끼리 뭉치고 뭐 그런 네. 식으로 네 이제 가볼까요?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동글님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1초님 먼저 하시죠 아 갑자기요 자 동글님 네 뭐 김을 뭐 있나요 우리 2번 돌려주시고 대충 뭐 1원짜리 많이 집었는데 네네 뭐. 2번 돌려주시고요 2번 어? 돌려주면서 네 3번 돌려주시고요 3번도 돌리면서 자 동글님 네 벌꿀 먹겠습니다 어 벌꿀 어? 네 혹시 아로님도 벌꿀 좋아하시나요? 아 근데 아로님이 약간 벌꿀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2번 먹겠습니다 뭐예요 동글님 네? 아니 일단 벌... 이제 딸깡 아, 먹고 먹으라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얘기 나누겠다 뭐 이런 큰 뜻인가요? 아니 동글님 뽀삐 빨고 죄송해요 왜 빠는데요? 뽀삐 빤다고요? 아니 뽀삐 빼고 다 팔아주세요 아 죄송해요 뽀삐 빼고 다 팔아주세요 네 죄송해요 아니 일초님 네네네. 네, 주의해 주시고요. 아, 네. 네네. 네. 아이, 당황하시잖아요, 일촌님. 아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뽀삐 팔고인데, 뽀삐 빼고 팔고인데, 말이 잘못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아, 네네. 뽀삐 빼고 팔고를 이제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뽀삐 빨고. 마음이 급해서, 아, 네. 설명 들어보니까 충분히 뭐, 뽀뽀까지, 와. 아, 진짜예요. 진짜 잘못 나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간에, 자, 팀 구성 열어주시고. 아, 네, 팀 구성. 근데 아로님 이제 뭐 벌꿀 술사 좋아하시나요? 그것만 좀 물어볼게요. 아, 저는 많이 하죠. 그쵸? 어, 아로님 대 구성 한번 가볼까요? 아, 근데 이제 또 일초님이 고르셨으니까 일단 일초님 얘기 아. 말씀 듣고. 네. 아, 자, 동글님 직스 네. 넣어주시고 베이가 빼주세요. 네. 그 다음에 저기 뽀삐랑 카시오페아 갑니다. 뽀삐랑 카시. 네, 카시오페아 2코스트. 와, 뽀까리 스웨트까지. 아, 네. 어, 스윗하네요, 제대로. 딕스 리롤렉 쪽으로. 네, 이렇게 할 겁니다. 지금 탱각도 상당히 예쁘고요. 네. 아로님 혹시 괜찮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 네네. 아, 네, 그. 1초님 차례 아닌가요? 그쵸, 근데 뭐 의견 정도는 뭐 물어볼 수 아, 있죠. 아, 딱 지어서 하는 거 아닌가요? 딱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저랑 의견을 공유를 하셔야 된다고요 아니 저랑 팀 아니라고요 인피님 아니 저랑 의견을 해야죠 아니, 저랑 하는 건데 아. 아니 인피님 데프트님이랑 팀이라고요 아니 근데 이제 일촌님 그래도 인피님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시는데 이제 인피님이랑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방송이 네. 네. 이제 이게 편집자분이 편집을 깔끔하게 이제 팀 구성을 하시려면은 네 네, 이제 원래 원조 개노답과 이제 신 개노답이 아, 하는 게 맞다. 근데 또 변화를 주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요? 한마디로 일초님은 아로님이 약간 개노답이다. 아, 신종 개노답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는 거죠? 아, 상당히 어지럽네요, 동글님. 자, 자, 그러면은 제 뒤가 아로님인가요? 저라니까요. 아니, 일초님. 일천님 인피님이 물러서질 않는데요. 네. 저라고요. 아, 그러세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자, 뽀삐 네. 팔겠습니다. 뽀삐 안 중요해요. 아, 뽀삐는 안 중요하다. 네, 해카림으로 대체가 돼요. 아, 네. 그렇죠. 벌꿀 문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뽀삐는 그리고 나중에 찾아도 쏟아집니다. 쏟아진다 뽀삐는 어차피 네 그리고 일단은, 이게 네. 지금 저희가 연운이 하나도 없으면 살짝 힘들거든요 이 덱이 네 그래서 연운을 좀 준비해 주도록 할게요 템을 좀 예쁘게 빼기 위해서 일단 템은 좀 예쁘게 빠질 것 같아요 어 네
가고일에다가 연우는 뭐 마나템, 지팡이는 딜템. 그렇죠. 네. 그래서 3스테이지 누가 하죠? 아루님이요. 아니 그 아니 잠깐만요. 아니 딱 아니, 정하고 하죠. 아니 뭐라고요? 네, 딱 정하고 합시다 1초님. 아 네네네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2라운드 네. 1초님, 3라운드 저, 4라운드 1초님, 5라운드 저. 아 한 판에 통째로요? 아닌가요? 한 스테이지씩 2스테이지, 3스테이지 이렇게 1촌 인피 돌아가면서. 저 이렇게 정한 거 아니었나요? 어? 그렇게 하고 싶다는데요, 아로님도? 아니, 아니, 맞아요. 그렇게 정했어요. 그렇게. 그렇다기보다 이제 인피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1초님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 아이, 그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데프팅님이 3라운드 하실래요? 아. 아, 인피 1, 아로가 되겠다. 아니, 뭐, 그렇게 데프팅님. 기분 어디 가서. 형님 지금 아래 팔아주시고요. 아래 팔아주시고요. 아 형님 뭐 아니 피자 시키러 갔다 잠깐만. 그러니까 형님 수박까지로 갔다니까요. 수박. 그 못 보셨나요? 뭐? 그 정동글 하이라이트에서 아, 봤어요. 네. 수박까지로 간 그 데프트 이거 못 보셨나요? 어 아로님. 네. 하이라이트 보셨어요? 네. 아 저희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아 와 형님 방금 그 멘트는 좀. 아 그래요? 아 좀 그랬네. 네. 동물 일단은 카시오페아 집어주시고요. 네. 네. 이미 저 멘트 어? 몇 점짜린가요? 아주 아주 짜쳤어요, 일촌님. 아, 알겠습니다. 아주 저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멘트 아니었나요, 아로님? 아, 갑자기 이제 저는... 사람들 많은 데서 갑자기. 제 파트만 한 세 번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네. 카시를 쓰려면 또 뽀삐가 있어야 마녀가 되는데, 일촌님. 아니 뽀삐는 쏟아져요 동굴님. 아 네. 네 초반 이게 이자 굴러가는 속도는 이런 차이가 아닙니다 동굴님. 아 동굴러가는 속도 차이가. 네 아. 그리고 나중에 뭐 마녀를 안 쓰는 방법도 있어요. 헤카림으로 아르카나 땜빵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3라운드는 이제 투표로 좀 1번 아로 2번 인피 3라운드를 좀 정해주세요 여러분. 이제 1초님과 이제 같이 하실 1번 아로 2번 인피. 어 근데 2번이 좀 압도적으로 이제 많은데 1초님 이게 결과에 납득은 하실 거잖아요 그쵸? 아니 다 뭐하냐? 아니 질투하는 거야? 아니 뭐해? 이거 잡아야 아니, 되는데? 1초님 잡아야 되는데? 이게 근데 정하고 한 거여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 잡을 수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턴에 인피님 가겠습니다. 네 1초님이 하고 싶다 한 거예요 방금. 방금 본인 입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 1초님 왜 말이 없어지셨어요 갑자기. 아 네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하라고요? 네.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죠? 아 근데 이게 시청자분들이 이제 무조건 2번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뭐 어쩔 수 없어. 그러네요. 아니 시청자분들 의견은 이제 또 존중해야 되니까. 네. 넘겨드릴게요. 그러면은 누구 이제 차례가요? 인천피스트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네. 자 일단 여기서는 제일 네. 중요한 게 네. 레벨업 누르고 럼블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리롤을 하지 않고? 네. 벌꿀 버릴게요. 와! 벌꿀 버리고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지금 마지막 증강체 보이시나요? 마지막 증강 프리즘. 네. 프리즘 대단원이죠. 맞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벌꿀 술사를 먹었고 벌꿀 술사에 관련된 프리즘 증강이 없다 보니까 오. 네, 이거는 그냥 이거를 제조학기 나오면 그냥 돌려버리고 유연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2라운드 피관리도 안 돼가지고 네. 네,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지금 뭐 질병 뭘 크리처 가시죠? 많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1초님하고 큰 그림 그리기 싫어가지고. 아, 1초님이랑 같이 벌꿀하기 싫다. 순서가 어떻게 되는데요? 뭐 이번 뭐 저 빠지나요? 네, 형님. 뭐 드시던 거 드시면 됩니다. 네. 아니, 뭐 뭔데요? 뭐 어떻게 한 건데요, 지금? 다음 판에 수박 이제. 드시면 돼요. 아, 다음 판에 하면 돼요? 네. 네네. 아, 네네네. 어? 어, 이거. 뿌리빨 문장 나왔는데, 레벨업 해가지고, 이거. 아, 근데 오히려. 벌꿀도 빈집인데, 이거. 골드에는 이거 있는 것도 없고. 근데, 동글님이 저거 각오를 박아서 안 돼요. 네? 대전사 피바라기 오목을. 일단 1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템이 어떻게 했죠, 저희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3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이거 너무 월 끌린 척 하면서. 돌릴게요, 돌릴게요, 돌릴게요. 벌꿀에다가, 와. 돌릴게요. 왔다. 2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검수 어? 먹는다고요? 네, 2번. 자, 코그마 넣어주시고, 오 벌꿀 술사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그마 넣어주시고, 이제 코그마한테 쇼진 임피. 코그마 쇼진 임피. 네. 넣어주시고. 좋아요, 좋아요. 아이템각 너무 좋습니다. 깔끔하죠? 일단은 뭐 벌꿀 술사 문장이었지만 레벨업을 밀면서 갈아버리겠다.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한테는 이게 정답인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역시 임피님 한번 믿어볼게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네. 요렇게 하다가 저희가 7레벨까지 경험치를 안 찍을 겁니다. 네. 그리고 코그모가 잘 나오면 이제 벌꿀 사냥꾼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바로 싸면 돼요. 어, 그게 말이 되나? 이거 코그모 대군 3스테이지 다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레벨업을 미는 거예요, 동글님. 저 일단 저거 빼주시고, 카시 빼주시고. 네. 징크스 넣어주시고. 아니, 나 이거 뭐 다음 라운드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저 벌꿀 징크스 넣어주시고. 네. 입니다. 깔끔해요. 그 코그모를 좀 가운데 놔주세요, 가운데. 네. 네. 아니, 빼주시고. 이거 되나, 이거? 돼요, 돼요, 동글님.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 자, 일단 그 동글님. 오늘 티어 덱 올리셨죠? 네. 네. 바루스 할게요. 그 티어 덱이잖아요. 아, 그쵸. 네, 그거 보여드리려고. 아, 근데 너무 월클 판단 아닌가? 1라운드에 벌꿀 술사 먹고, 이거. 벌꿀 술사 상징이 뭐가 나올 줄 알고요, MP님. 동글님. 네. 아직 게임 안 끝났잖아요. 아, 그쵸. 네, 믿고 갈게요. 개인적으로, MP님. 동글님. 아. 동글님. 네. 저는 저 벌꿀과 검수가 같이 있는 그림을 처음 보거든요. 저도요.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프리즘 증강이잖아요. 아, 맞죠, 맞죠. 네. 마지막 거기서 뭐가 베스트예요, 동글님? 프리즘 증강에서 이제 뭐 바루스 쪽 갈 거면은 뭐 왔다. 전투 중강 쪽으로 뭐 먹을까요, 일단? 저 일단은 겁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겁만 먹어? 네, 겁만 먹어야죠. 아니, 근데 임피님 제일 중요한 건 이제 3스테이지 이제 임피님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4스테이지는 1초님 해야 되는데요? 네네. 아, 제일 중요한 거 하실 차례. 근데 어차피 1초님이 해야 되는데? 1초님도 할 줄 알아. 1초님 챌린저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1초님 챌린저니까. 1초님이 그럼 좋은 모습 딱 보여주면은 여기서 또 그게 되잖아요. 아~ 그거를 혹시 임피님이 큰 그림으로 이제 남겨주는 건가요? 네네. 아, 그럼요.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서? 이거 괜찮아요. 자, 일단 누누 이성 붙여주시고요. 네. 네. 자재기 빼주시고요, 블리츠한테. 네. 네. 그 다음에 불길한 거래까지 드셔주시고. 와, 네. 좋습니다. 자, 대구성 좀 찍어 놓을게요. 네. 바루스. 탐켄치. 됐습니다. 네, 요거만 나올게요. 진짜로. 네. 네. 정찰 빠르게 가능할까요? 네. 아, 근데 기물이 안 보여요. 기물이 안 보여요. 기물이 네. 안 보이니까요. 보일 때. 네, 지금. 한 팀이네, 한 팀. 바루스 한 팀밖에 없나요? 네, 한 팀밖에 없어서 충분합니다. 저희가 지금 또 이제 10만패를 할 거기 때문에. 네. 네. 보였나? 바루스가 한 팀인데? 바루스 들고 있는데 한 팀, 거기 바루스 핸드라인에 한 명. 다음 턴 한번 볼게요. 진짜 바루스가. 네, 방금 바로 쳐봤다. 네. 보셨죠? 미친 덱 구성이라고 하네요. 네. 와, 근데 1, 2등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어서 이번 판 굉장히 템포가 좀 빡센 판이네요. 트럭 두 명이 있어서. 자, 피바. 자, 정찰해요. 제가 바루스 한 팀이에요. 여기 피바, 여기 서리. 네. 바루스, 인인. 네. 없죠. 없죠. 인나구. 네. 바루스 한 팀이긴 하네요. 바루스 한 팀, 바루스 한 팀. 좋습니다. 동글이 바드. 아니! 뭐요? 아니, 바드만 사라고. 아. 아니, 그, 이런, 나스 파세요. 나스 팔고. 바드 팔게요. 네. 아니야, 바드 말고, 바드 들고 와야 돼요. 나서스 팔게요. 네, 나스 파시고 럼블 사주시고. 동글님, 이거 저희 어떻게 할 거냐면요. 네. 그 제조합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리롤 돌려서 땜질 같은 거 나오면 그냥 무조건 먹고 저 돌리겠습니다. 땜질 나오면 무조건 돌린다, 벌꿀을. 네, 무조건 돌려서 아르카나 나오면 1등. 아르카나 나오면 1등. 네. 팀 구성 어떻게 하는지 1초님한테 좀 알려주고 가셔야 되지 않나요? 1초님도 알아요, 챌린저여서. 아, 그래요? 네. 자, 아, 네, 동글님. 네. 원래 릴레이 초대석이 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네. 2라운드 했던 사람이 제가 3라운드 하는 사람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런 게 있었나요? 아, 원래 아닌가요?
야 동글님 조용하시고 대구성 좀 열어. 아 제 차례 제 차례 제 차례 일촌님 제 차례 제 차례. 미리 좀 합시다.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럼블... 넘겨주도록 하죠 이 정도면. 네, 럼블 아리. 럼블 아리. 럼블 아리. 여기서 네. 일촌님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리 아리. 아드 헤카림. 라칸 탕켄치 바루스. 그렇지. 켄. 벤. 켄. 네. 어 리롤. 네. 일단은 됐고요. 닫아주세요. 네. 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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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드. 아 다 뺏긴다 기물. 아 어차피 한 팀밖에 없다며 엠피님. 아니 잠시만요 동글님. 네. 한 턴 째죠. 그렇죠 한 턴 한 턴 째야죠. 뭐 여기서 왜 돌리나요 엠피님. 오 다 빼준다. 라이즈 동글님 동글님 모렐로 하나 써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적투까지 빼겠습니다 누누한테. 적투요? 네. 템 처리가 안 돼요. 네. 와 날카롭네요. 네, 그리고요, 저 검은 그냥 쌍인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와, 2조인. 네, 2조인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자신감 있게. 네, 자신감 있게. 아, 동글님, 증강 봅시다. 네. 증강 보고요. 네. 그, 롤 치다가 땜질 같은 거 나오면 바로 먹어주시고, 일단 얼굴... 프리즘 대단원이기 때문에. 네. 자. 와 1,2돌 1,2돌 1,2 돌리면서 네 자 3번 먹고 돌립시다 네 아르카나 어. 제라스까지 사주세요 한 자리 추가됐고요 네 잠시 돈이 모자라면요? 찾아야 돼요 동글리 힘이 모두를 변화시키게 말이야 아니 뭐 하는데 아 나왔다 자 바루스 나왔고 징크스 빼주세요 자 징크스한테 쇼진 인피 벌꿀 주세요 바루스 아네 바루스한테 벌꿀 주세요 벌꿀 주시고요 자 네. 직스 대신에 바드 나이스 깔끔해요 그리고 모렐로 바드 모바 바드가 더 네 바드가 더 잘 묻히고 네 네 일단은 뭐 대구성이 모가 많이 켜지긴 했습니다 동글님 아 다 의도하신 거 아닌가요 조님 자 일단은 브라이어가 빈집이긴 한데 브라이어는 단일 기물로도 좋긴 해가지고 네 와 근데 바루스 개센데요? 네 일단 뭐 뭐지? 어 벌꿀 와 벌봐 어 이대로 조합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동글님 네 그 빈 시너지가 뭐가 있죠 지금? 없어요 자, 꿀벌 먹어주시고 꿀벌 먹어주시고 아 아르카나가 비어있구나 네. 이러면은 저 그 제라스 들어가면 제일 깔끔하긴 한데 브라이어 빼면서 네 일단은 3화염 켜주실래요 그냥? 아니다 브라이어 한번 넣읍시다 브라이어 네 그리고 네 어 이번 턴에 이기면은 나서스를 좀 사줄게요 네 그래서 다음 초밥에서 브라이어 먹어오면서 니코 박는 그림 보겠습니다 와 와 브라이어 먹어오면서 니코 네. 어, 일단은 이겨야 되는데 우리 바루스가 궁극기 한번 더 쓰면은 위에다가 아 지만 아니 센데 어, 센데 오 어? 나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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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와. 제일 네. 원하는 거 브라이어입니다 일단은 와 1초님 이걸 아 한번 가보죠 브라이어 나오나 드라스 오! 어? 어? 동글이 이거는 브라이어 먹겠습니다 와! 아! 브라이어 먹겠습니다 동글이 아. 아 브라이어 먹어주세요 윤피님 조용히 해보세요 이거 1초님이 지금 캐리해주고 계신데 이거 근데 1초님 아르카나가 메인이 아니에요 동글님 똥 다 싸놨는데 이거 1초 솔직히 윤피님 네? 네? 똥 다 싸놨는데 이거 지금 이렇게 아니 브라이어 2성 이거. 찍었잖아요 지금 아 그쵸 그리고 저희 팀이에요 아 팀이죠 둘 뿐인데 네 누가 잘못했든 이제 아 맞죠 팀이니까 옆에서 같이 하는 거죠 왜냐면 팀이니까 그쵸, 팀전이라면서 2대2 아, 아 맞죠 맞죠 동글님 네. 아리 빼고 나서스 들어가 보실래요? 네 그리고 브라이어 니코 박으세요 와 설마 밥까지? 네 그리고 네 밥 주시고요 일단은 자재기로 템 빼서 누누 템 빼서 브라이어 다 주세요 와 네. 밥 안 밥 안 굶기는 남잔가요 일촌님? 아 나한테 오면 밥 안 먹는데 아
그럼 인피님 밥 굶으실 일 없겠는데요? 아, 아 그럼요. 아, 맞네요. 아, 저는 브라이어한테 한 소리고요. 네, 브라이어한테 한 소리고요. 어, 상대는 가밀해서. 네. 제가 볼 때는 뭐 덱 전환할 돈은 없고 이대로 조합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현실적이네요, 요즘에. 네, 이대로 조합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네. 와, 그리고 센데? 아니 나서스 아니 바로스 1성인데 데미지가 한일 2성을 그냥 한 방에 그냥 알이 팔아주시고 알이 필요 없어요. 와 미쳤다. 네. 일단은 그 덱 구성에서 그냥 지금 조합을 구성해 주세요. 스냅샷 네, 네. 해주시고요. 어 지금 라칸이 아 빈자리 아니구나 딱 떨어지겠구나. 오케이 오케이 네. 됐습니다. 그리고 9레벨에 어? 제라스몰더 제라스몰더 과연 여기서 1천의 판단. 어려워요 진짜. 1천의 판단. 일단은 근데 제라스는 확실히 안 쓸 거예요. 네. 제라스는 확실히 안 쓸 거니까 팔아주시고요. 네. 이제 저 스몰더는 일단은 들고 갈 만합니다. 잠깐만요. 네. 밥 줄까요? 네, 밥 주세요. 와. 밥은 확실히 안 굶기네요. 네, 그렇죠. 와 근데 이게 피오라가 이쪽으로 붙어버리면은 거의 바루스 라인, 데미지가 있잖아요. 와 아 근데 바루스 이게 반값도 지금 우리 없지 않나요 지금? 그쵸 이제 홀벌이 마디디라서 좀 와. 섞여서 네 다 들어가고 있는 거 다 파세요 그냥 안 시원하게 일단 하겠습니다. 네. 아 매정하게 그냥 굴에 가서 그 8레벨에서 뭐 3, 2성자 카든지 하고 네 9레벨을 갈 수 있는 상황 되면 밀리 우너져서 좀 캐리력 높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일초님 네네 같은 팀원으로서 지금 제가 하면 안 되나요? 밥 주세요. 동근이 밥 주고 던져주세요. 아 이거 바로 넌... 빨리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동글님 네 어떻게 할까요? 저기 이거? 아르카나 다 집어주세요. 아르카나 다 집으라고요? 또? 아니 저 어? 어? 아니 이거 제라스 어? 9레벨 안 되나? 이거 저 헷갈림 잡아보세요. 헷갈림 이거 어떻게 니코 두 개로 뭐하라고? 아니 제라스 니니 어떻게 해요? 동글이 어? 돼요? 안 돼요. 아 그냥 바루스한테 바르세요 이거 니니? 네 바르세요 바르세요. 그 다음에 밥 주시고요. 네 템 딱 까고 피바라기 딱 해서 피바 할까요? 네 피바 피바 하고 가 이거 아르카나 넣어야 네 아르카나 안 되는구나. 오케이 일단 이대로 가요. 저 결진 먹죠 지금. 이미 이겼다 이기면은 돼. 이자 대 구원을 네. 사용할게요. 동님 이거 제가 봤을 네. 때 우리 지금 검수에다가 다 AD죠 그쵸. 그래서 이거 아르카나 이거 그 받을게요. 아르카나로 다시 아르카나 AD 올려주는 걸로. 아르카나 AD 올려주는 거 헤카림으로. 네. 아 근데 이거 프리즘구가 나와서 약간 변수가 생겼는데? 그러면은 이거 뭐 누구를 빼고 누구를 올릴지. 네, 벌꿀을 빼야 돼요 사실. 블리츠랑 누누를 빼고? 원래는 네 지금 벌꿀이 의미가 없어. 밥 일단 주시고 네 밥은 레벨업 해줄게요. 네 레벨업 해주세요. 네 저거 다 넣으세요. 벌꿀 다 뺄까요? 벌꿀 다 빼고 벌꿀 둘 빼고요. 네 전부 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리롤 돌려가지고 전투주술 리롤 돌려서 전투주술 내가 사주시고 용발 살까요? 밑에 거 팔고 더 돌려주세요. 이거 말고 제라스 어? 저 하여튼 모루 필요 없는데? 아 용발 뭐 써야 되는데 아 괜찮아 AD 아르카나 넣었어요. 뭘로 깨졌어요? 뭘로 깨졌어요 지금? 헤카림 넣었어요 아까. 아니 효과요. 헤카림 넣었다고요? 아 네네 몇 번 아니 근데 이거 바로 지는데 이거 아르카나 넣자마자 꿀벌 빼니까? 라고 할 뻔 라고 네. 할 뻔 약간 요런 느낌. 네 네 브라이어 사주시고 브라이어 사주면서 견제까지 해주면서 네 1초님 세 턴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라칸 네. 사주시고 네 아르카나 제라스 돌려볼까요? 네네 뭐 브라이어 팔아요 이제? 네 브라이어 팔고 전투 주세요. 면역 좋다. 오케이 그거하고 브라이어 팔고 돌려서 모르가마나 하겠지. 오케이.
남? 네. 밥 줄까요? 밥 드시고. 네. 피 남았어요. 괜찮아요. 불피입니다. 네. 이기겠죠? 이겨야 돼요. 하네. 어, 아, 얘 죽문데. 잠깐만. 죽전데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바루스가 바로 잡아버린다. 그럼 치감이 없고 반각이 없는데? 치감이 여기 있어. 아, 칼리한테 물리긴 했는데. 물릴 수밖에 없어요. 한 마리밖에 안 남았어. 어! 어, 그냥 그 벌꿀 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벌꿀 데미지였으면. 아, 진짜 끝까지 추하네요. 어, 아르카나 이거 아무것도 안 하더만. 아니, 그 탐켄치를 왜 판 거예요, 유초님? 아, 이거 화염 딱 들어갔으면 이거. 오, 애초에 2-1을 벌꿀을 먹었는데, 이거를. 데프탱님이 딱 그 판독 좀 해주세요. 이거 2-1을 벌꿀 넣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게임을? 아니, 게임 쉽게 하면 되는데, 왜 월클 판다 말라 하죠, 자꾸? 근데 저 한마디만 있습니다, 동글님. 네. 이번 판 우리가 벌꿀 했잖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 프리즌구에서 니코 두 개 떴잖아요. 네. 어차피 아무것도 안 됐어. 아니 뭐 제라스 이성 벌꿀 제라스 하면 벌꿀 제라스 이성이었는데. 그니까 벌꿀 제라스 이성인데 돈도 많고 9레벨 그 시원하게 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촌님. 예. 우리 호흡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다시 한번 맞춰보죠. 아니요 아니요. 아 둘이 한 판 더. 아니. 아 이번 판 너무 아쉬운데. 아니요. 아 제가 그 벌꿀을 못 믿었어요. 팀을 믿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아루님. 네. 저 4라운드 어땠어요? 아, 멋있었네요. 아. 유연하시고. 아. 인피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인피님이 좋아할 만. 됐네요. 아, 두 분 뭐 대화 더 해 보세요. 네. 어떤데요, 동글이? 뭐 네. 대화 하세요. 뭐, 네. 아, 근데 네네네. 장난이고 진짜 저는 솔직히 1천이 터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아. 아, 그 파워가 나오는 게 신기했어. 그 각을 보신 게 신기했어. 오, 그렇죠. 그렇게 딱 시너지 알차게 맞추면서. 자, 여기서 네. 제 중요한 거 하나 꼬집고 가도 될까요? 네. 자, 각을 본 게 신기했다. 이제 아. 각을 본 게 멋있었다. 와, 각을 보는 게 대단했다. 이런 쪽이 어. 신기했다라는 거는 이제 예, 아로님의 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와. 대변할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예. 역시 대프탱님 바로 캐치하시네요, 형님. 형님, 네네. 개콘 찍는 거 아니죠? 네? 개콘 찍으시는 거 아니죠? 개콘이요? 왜요? 네. 아닌데요. 네네. 나는 그냥 신기한 사람이구나. 아니 누가 하얗게 식었는데요? 나는 그저 신기한 사람이었구나. 근데 또 신기했다가 또 멋있었다가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신기하고 이제 멋있었다. 근데 신기하다는 표현도 이제 좀 좋은 표현이긴 하죠. 아,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은 표현이기도 한데. 아니, 그래서 뭐, 저랑 아론님은 그냥 들러리인가요? 이제 아, 이거 안 할. 아니, 그럼 일촌님, 그냥 오늘 우리 둘이 할까요, 그러면? 아니, 아니요, 싫어요. 할 생각 없어요, 당신이랑. 아, 인피님. 네. 아,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예, 좀 쉬고 있겠습니다. 네. 예. 그 일촌님이랑 둘이 한번 좀 진하게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싫다고요, 형님. 싫어요, 싫어요. 일촌님, 네네.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아, 아 이런 기분, 아 이런 기분 처음이야. 거울 치료라고 막 채팅이. 아 거울 치료, 아. 아, 제 의견이 아니라 채팅이. 아 채팅이요, 아. 그쵸 그쵸. 썸이 뭘까요? 썸이요? 네. 썸이 뭘까요? 아, 그래서 이번 판 뭐 어떻게 되나요, 동물님? 정리 좀 해주시죠. 아, 뭐 두 분이서 뭐 해보시든가요? 이번엔 잘해보죠. 아니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진짜로. 일톤 피스터 화이팅! 화이팅! 어쩔 수 없네. 아, 근데 이게 데프팅님이 이제 그 목이 아프시다고 하셔가지고 일촌님. 네네. 저부터 할게요. 조련사골렘 가주시고. 조련사골렘 이번에도 이제 또. 네, 조련사골렘 가주시고. 네, 일촌님 그 저희 팀이니까 조련사골렘 괜찮으신가요? 아니, 아로님 왜 불렀어요?
아니 근데 이제 왓츠라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재밌게 하고 계시니까 어? 일종의 그럼 가라 할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같이 하려고 부른 게 아닌가. 아, 진짜 눈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요 아룸이 아룸이 잠을 자고 이렇게 빼주시면 아 아 조련사 골렘. 네 조련사 골렘. 오? 와, 와 아르카나의 이제 사냥꾼에다가 전사네요 이번에는. 좀 그렇게 풀어내기 좀 쉬운 난이도는 아니고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일주님 어렵죠 이런 거. 네, 저는 어렵습니다. 아 어려워요? 네. 내가 이런 거 쓸 수 있었어? 아, 뭐 이피님이 처음에 하신다 그랬으니까 뭐.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아로님. 아 일조님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대표님 목 아프고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아... 그럼 제가 세 번째 가겠습니다. 아 일조님 하실 거예요? 아니 아로님 두 번째 하시고 제가 세 번째 가겠습니다. 어 세 번째 좀 풀기 어려우실 텐데 일조님. 근데 요거는 이제 동물님이 모르시는 게 네. 저희가 이제 저하고 이제 일초님하고 한번 했잖아요. 네. 데프탱님이 덱 30개 알고 있잖아요. 데프탱님 거 하는 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아 이빵 그럼 저 혼자 하나요? 아니요. 아니 뭔 소리야 진짜. 저랑 아로님이랑 하나요 이판 그러면? 아니,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저희 누가 하나요 이번 판에? 데프트님이랑 일초님이랑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오케이 데프트님 일초님 오케이. 아 저랑 하실래요 일초님? 아니 저랑 하기 싫다고 하시길래. 아 그니까 왜? 요즘 대답을 하세요. 왜 자꾸 반찬이 나물만 나오죠? 아 그래서 첫 번째 누가 하시는데요? 아 일단 1, 2, 3 한번 돌려주세요 일단. 일단 1, 2, 3 한번 돌릴게요 형님. 네. 왔다. 턴 넘기죠. 네, 1초님이 골라주세요. 자, 와, 1초님 이거 보여주나요, 1초님? 어떻게 하는 거지? 검수만 고를까요, 일단? 네, 검수 먹어주세요. 전사니까. 자, 제조학기 먹어주시고요, 동물리. 네. 자, 이런 판 푸는 게 또 멋있을 것 같긴 해. 아 진짜 이 판 풀면은 진짜 신기한 게 아니라 멋있을 것 같아. 멋있을 것 같긴 하다.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 진짜로? 그럼 1초는 혼자서? 혼자 가능한가요? 혼자? 아 혼자서 이거 풀어내면 진짜 혼자서 1등하면 무조건 인정인데? 그쵸? 어, 진짜 인정. 이거 풀면 반할 것 같긴 해. 제가 놓아드릴게요 1초님. 오. 나 혼자 하겠습니다. 오. 아비지 이거 뭐 일초님한테는 또 어려운 난이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일초님. 네 즐겨합니다 전사 아르카노. 아 즐겨한다. 네. 어 일초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제 좀 생각해 놓으신 게 있나요? 뭐 아칼리 찝어주시고요 일단은. 네. 자 잠시만요. 그 누누 빼고 다 날려보실래요 한번? 그 애쉬는 남기고요. 네. 아 누누도 팔고요. 자 이자가 안 되면은 애쉬까지 팔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사냥꾼으로 갈지 전사로 갈지 아이템 각은 뭐 둘 다 쓸 수가 있네요. AD 쪽이 많이 네. 나와서. 자 빈집 들어가겠습니다. 아 빈집을 체크해서 들어가겠다. 네, 빈집 체크해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네. 잠시만요. 덱 좀 가져올게요. 잠시만요. 네. 와 1초 값이 진심이다. 와 1촌 이거 2학 물고 1등 하려고 이거. 근데 이랬는데 박으면 진짜 그것도 좀 그렇지. 아 맞네 이거 박는 리스크가 큰 거를 이제 1촌님이 캐치를 하셨으려나. 에이 안 박죠. 1촌님 뭐 응원을 좀 해주고 계신데요 아로님. 네 안 박습니다. 박을 것 같은데. 일단 게임은 진지하게 해야 되잖아요 동굴님. 네. 자 아씨 덱을 어떻게 짜야 되나. 익명의 소환자님 치즈 3개 감사합니다. 일단은 헤카리 마칼리는 고정이에요. 고정 그냥 헤카리 마칼리 그쵸. 쉔까지 고정입니다. 헤카리 마칼리 쉔까지 고정입니다. 그 뒤에가 문제인데 네. 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아 애쉬 닐라 모데 탐켄치 애쉬 닐라 모델 담펜치. 네.
그러면은 밤새도자의 3 아르카나의 그쵸. 그리고 아, 걷다가 이제 감전사. 전사를 하나 더 넣을 겁니다. 아무나 햄보고 네. 밸류가 낮은 거 보니까 리롤로 삼성을 찍는 덱인가요? 네, 아칼리 릴라 할 거예요. 아닐. 자, 이거는 저희 템이 잠시만요. 장갑 오. 벨트. 드라. 장갑 먹어주세요. 장갑. 장갑이요. 네. 장갑 먹어주시고. 네. 자, 아 이게. 네. 잠시만요. 채팅창에 무수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잠시만요. 네. 다달콤의 뭐 전사 사냥꾼도 뭐 맛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아르카나. 아, 근데 아르카나 조련사에, 전사가 네. 또 밸류가 또 높죠. 조련사에서 아르카나를 안 쓰는 건 말이 안 돼요. 맞아요. 저 상징이 세 개이기 때문에 저 보너스 수치가 상당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고요. 네. 자 일단은 어. 혹시 뭐 실초님 뭐 어려우시면은 뭐 도움 요청이라도. 아니요 이거 하면 김글님. 네 지금 일초님의 멋을 왜 깎고 계시죠? 아 그런가요? 제가 실수할 뻔했네요. 네 주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초님 근데 이렇게 또 오래 고민하는 것도 이제 멋이 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대구성 끝났는데요 동물. 어! 끝났습니다. 자, 쉔 헤카림 사주시고요. 네. 자, 뽀삐는 안 쓸 겁니다, 이제는. 네. 아리도 안 쓸 거예요, 팔아주세요. 네, 네. 아리도 안 쓸 거고, 쟤네 둘 다 날려주세요. 그리고, 잠깐 카타리나 내리고요. 네. 애쉬 올라갈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제가, 제 유튜브 최근 영상이. 네. 아칼리 캐리덱인데 1등을 했습니다. 아칼리로 1등을 했다. 네, 물론 그게 흡혈의나 아칼리긴 했는데. 네. 그 아칼리에 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요즘에 아칼리를 빌드업에서조차 안 써요. 네. 네, 일단은 카타리나 팔아주세요. 이제 봅시다. 근데 지금 일초님 상황이 좀 괜찮은 게 돈도 잘 모았고 기물 그럭저럭 나와 있고 아이템각 괜찮고 첫 증강도 네. 뭐 나쁘지 않아요. 5점은 좀 완성시킬 수 있는 상태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거 제 게임인데 증강을 누가 다 돌려놔서. 아니 아, 저는 정리를 한 적이 없거든요. 농구팀 누가 증강 돌리고 도망갔죠. 아니, 저는 검의 수호자 이거 PTSD 올 것 같아요. 농구팀 아, 전판도 네네. 검의 수호자였거든요. 농구팀 네네. 네. 일단은 약간 자, 검으로 약간 수호자 네. 약간 되는 느낌 아닌가요 그래도. 네네네. 일단은 좋고요. 어? 검이 좀 많이 나오네요. 검검검. 네, 아니 제대로 검의 수호자. 네 제대로네요. 제대로고요. 어우 네. 아니 템도 뭐 안 도와주네요. 뭐 네. 잠깐만요. 애쉬한테 일단은 라위는 확정일 것 같습니다. 동굴님 이러면은 라위를 해주는 애가 있어야 네 모든 애들 딜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네. 네 라위는 확정이고요. 자 태보 해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왼쪽 라인 팔고 일단은 그 릴라 들어가 있습니다. 네. 랩업 할까요? 네 랩업 해주세요. 랩업 해주시고 템은 소모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연패고 증강 보고 쓸게요. 네. 증강까지 확실하게 고점을 보겠다. 네. 여기서 일단은 가장 좋은 증강체는 밤의 끝자락 증강체일 것 같습니다. 바로 두 개가 빠질 수 있고 세 개까지 쓸 수 있는 밤 밤의 네, 끝이네요. 네. 네. 근데 1초는 이대로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 동글님 주저앉아버리면은 안 되죠. 그쵸. 어려운 위기 속에서 좀 헤쳐나가야 포기하지 않는 자세. 네, 자 일단은 동굴님 네. 13 돌려주세요. 13 돌리면서 원상자도 나쁘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3 돌려주세요. 동굴님 요새가 왜 뜨는 거야. 자 동굴님 화염 상징 가겠습니다. 화염 상징 먹으면서 바로 아칼리 2성장.
네. 마법도 좋지만 먹어주시고 아칼리한테 반끝 주세요. 아칼리한테 반끝. 네. 그리고 자 화염은 일단 애쉬 주겠습니다. 화시. 네, 화시 주고요. 그다음에 템이 잠깐만요. 네. 연운을 갈까요? 핍 갑옷을 갈까요? 연운을 갈죠, 동글님. 아, 잠깐만요. 갑발을 갈죠, 갑발을. 갑발을 갈아볼까요? 네, 갑발을 갈죠. 슛. 검. 뭐? 저희 팀 하나 뭐 들어가 있죠? 가. 연운이. 연운. 자, 주검 애쉬 쓰겠습니다. 아, 칼리스타로 넘어가겠다. 네. 자, 이제 부족한 공성은 화염으로 해결이 됐죠. 자, 왼쪽 다 팔아주시고. 어? 근데 이거 화염 상징 먹는 게 맞았나? 설마 이거 자. 또 바로스? 자, 동글리. 아르카나 바로스? 일단 레벨업 쳐주시고요. 주검 라이? 쇼진? 레벨업 생기? 쳐주시고요. 네네. 네. 미치겠네. 오, 밤끝 아칼리 이거 뭐 하려고 만든 거야? 자, 일단 쉔 올라가겠습니다. 쉔쉔? 네, 쉔 올라가고요. 자. 하. 아칼리 삼성작 하겠습니다, 동물. 아칼리 삼성자. 네. 설마 오화염 그리... 아칼리 바로스? 네, 그렇죠. 동글님. 한레벨 아칼리 삼성? 네, 네, 아칼리 바로스 삼성자 할 거고요. 네. 팔아주세요. 네. 바로스. 네. 아칼리. 오, 일단 오화염 가나요? 네, 오화염 뜨면은 쓰고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보죠. 네. 그 전까지는 조합을 유지합시다. 유지. 네. 자, 동글님. 네. 아, 까비. 이러면 장갑. 장갑. 장갑 먹고요. 나이스. 이거 그웬도 바로 투입할게요. 아, 그웬 이제 또 사전사 바로 투입 가능하고요. 네, 사전사로 우리가 반끝을 만들었기 때문에 일단 아칼리 삼성작 할 거예요. 6레벨에서 이 조합으로. 근데 지금 아칼리 개수도 많이 없고 아칼리 삼성작 한다고 고점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히오라도 나왔는데. 그래야지. 그냥 레벨업 쭉 올려가지고. 히오라 올려주세요, 동글님. 네. 그리고 일단은 아칼리한테 육전사가 또 맛있긴 한데. 일단 아칼리한테 정손 주세요, 정손. 아칼리한테요? 네. 정손부터 주시고요. 네, 일단 가보시죠. 네. 자, 무조건 고정인 친구들. 네. 쉔, 헤카림, 아칼리. 얘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쉔, 아칼림, 아, 네. 네, 여기서. 육전사가 진짜 굉장히 이제. 굉장히 좋은. 네, 업 밀 겁니다, 동글님, 이제는. 아, 업을 민다. 네, 왜 와이? 왜 와이? 그웬과 피오라가 이렇게 빨리 들 줄 몰랐어요. 그웬 피오라가 떴으니까 이제 또 저번에 이제 헤카림 삼성 안 찍고 이제 그랩 간 것처럼 유동적으로 이제 레벨업 밀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웬 피오라가 보유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카타리나만 넣어주면 6전사가 되거든요. 6전사 됐을 때 개사기 내구력 20% 넣었거든요. 맞아요. 4전사랑 6전사는 좀 달라요. 일단 라칸 찝어주시고요. 찝어요? 네, 라칸 칼리, 그 다음에 카타리나로 요정까지 받을 거고요. 잠깐만요. 뒤쪽 작업 여기 달려보세요. 네. 아칸칼리 카타리나로 이제 요정에다가 전사에다가 회도자까지 유지하겠다. 아니 굴에 까야 되는데 이거. 그럼 뭐 가면 되지 않을까요? 자, 백 나왔습니다, 동글님. 네, 뭐죠? 칼리라칸 그웬 피오라. 칼리라칸 그웬 피오라. 들어가 있나요? 칼리스타, 라칸, 그웬, 피오라. 네. 그 다음에 카타리나, 쉔, 헤카림. 카타리나, 쉔, 헤카림. 릴라 아칼리. 릴라 아칼리. 9레벨 네. 구성인데. 네, 일단은 9레벨 구성이고 이렇게 되면은 5화용까지는 안 밀 것 같아요. 외바이. 그웬 피오라가 더 가까워요. 있잖아. 아, 더 가깝다. 와. 네. 정말 유연하시네요. 그렇죠.
아, 라카는 쓸 필요가 없구나. 일단 요정은 안 켜줄 것 같아요. 네. 라카는 9레벨에서 안 켜줄 것 같아요. 아예 8레벨에서. 아, 그럼 요렇게 일단 8레벨에서. 네. 가보시죠. 요게 8레벨 구성이다. 네네. 이게 8레벨 구성이고요. 네. 그럼 혹시 화칼리? 당연하죠, 동굴님. 와, 화칼리까지. 네. 이템을 32 그대로 딱 이식한다. 네, 그대로 구레... 할 거고요. 일단은 스테락 나왔고. 아, 왜 이래, 쟤. 스테락에 썬파 써야겠네요. 어, 스테락에 썬파는 좀. 아니, 동굴님. 네. 아칼리 스테락 주세요. 아칼리 스테락 주면서. 네. 쉔 썬파 주세요. 쉔파까지. 네. 일단은 뭐 마녀 하나 올려줄까요? 그럴게요. 네. 네, 됐습니다. 이제 저 장갑은 도장 처리가 가장 이쁩니다. 도장이 가장 이쁘고, 네. 네, 그리고 아칼리템은 이제 피오라한테. 누구 줄까요? 헤카림. 아니다, 아니다. 추가 피해 주죠, 일단은. 추가 피해 16%. 네. 힘이 많긴 해도 상징이 많아서, 그쵸?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근데 16%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쵸? 네. 너무 센데요? 아, 일단은 와. 둘에 밀어볼 수 있으면 밀어보죠, 한번. 진지한 일이 아, 아니다. 바로... 이거, 아, 예, 다음 턴에 쳐야 돼요. 피오라 인기 기물이라서 겹쳤나 봐야 되거든요, 이거. 그럼 8바닥 그냥 바닥까지 한번 쓱 끌고 갈까요? 네네네. 8레벨, 이거 전사가 고점이 낮아서 지금 센 타이밍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전사 노리는 식으로. 그냥. 와! 자, 자, 동글님. 네. 1돌, 3돌. 2돌. 네, 그거 먹고 그 앤 주죠. 돌려볼까요? 돌려볼까요? 네, 돌려주세요. 다 돌려주세요. 조심스럽게 나아가라. 아, 2원밖에 안 나와. 앤 삼성은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린 하나다. 됐어요. 애쉬 팔아도 되고요. 저탱 그대로 칼리스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저탱 그대로 칼리스타. 네, 좋아요. 그리고 저거는 저 그웬 주세요. 행장은. 행장은 그웬한테 줄게요. 네. 피오라도 좋지 않나요? 아, 일단 자쟁이 두 개니까 피오라 줍시다. 아, 오케이, 좋아요. 뭐 어차피 그웬 거긴 합니다. 피오라 삼태도는 지금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아,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 네. 장갑을 또 도장으로 뺄 겁니다. 아니 엄청 센데요 지금 일촌님? 너무 센데요 일촌님? 덱을 꾸려가는 거 자체가 아니, 근데 이제 피오라 2성까지는 붙여야 돼요 동글님. 네. 피오라 2성은 무조건 붙여야 되고요. 와. 선택권이 없어요. 프리스타일의 대감표. 오오오 4단계 직결! 오 슛! 네? 에? 아니, 잠시만요 파, 동글님 잠시만요. 파, 어 설마 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다 팔고 돌려주세요. 피오라만 보겠습니다. 어? 밀리오레?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9레벨에 밀리오고요. 네. 자 일단 멈춰주시고. 네. 저 장갑까지. 네. 이제 도장으로 빠져서 카타리나 주면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사실 뭐 9레벨에 밀리오 들어간다 해서 막 엄청 스펙타클하게 세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쵸. 그래서 피오라는 붙이고 넘어갈 겁니다, 동굴님. 네. 확실한 단계를 딱 집으시는 거네요. 아, 근데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게 4단계 직결해서 이성작이 하나가 돼주거나 약간 페어가 좀 풀려줄 만도 했는데 와, 그래도 연승을 이어갔어요. 일단은 좋아요. 일단은 좋고요. 네. 지금 한 턴 한 턴은 지금 빡세게 쓰고 있긴 하네요. 뭐 안 된다면은 아 나이스 좋습니다. 도장은 누구 줄까요? 도장은 카타리나? 이성 네, 되면은? 카타리나 주죠. 네 카타리나 주죠. 아 잠깐만요. 일단은 닐라 줄까요 우리? 템 볼게요. 네 템 보고 오. 나이스 저거 사주시고 슛. 아 안 뜨네요. 밀리오 팔고 한 번만 더 돌려보죠. 아 그만. 여기까지. 네.
도장 카타리나 주죠 그냥. 네 아. 카타리나 주죠 그냥. 일단 얘 줄까요? 아 되니까. 그러죠. 자재기가 두 개니까 크립 때 이제 템을 교체해 줄 겁니다. 네. 자재기 두 개면 이제 크립 전에 두 개 딱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받으니까 그렇죠? 네. 여기까지 연승해주고. 와 근데 이게 이성작이 하나도 안 됐지만 이게 시너지를 알차게 꾸렸기 때문에 좋겠네. 아 좋아요 좋아요. 7연승. 좋아. 자 저희 9레벨 없다는 생각으로 할 겁니다 동굴님. 와 9레벨 없다. 네 지금 해야 될 숙제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겜비 사주시고 겜비 네 돌려주세요 바닥 긁어주세요 칼리. 아 이러면은 여기까지 한 번만 더. 한 번 더 질척. 자 여기까지. 네 한 번만 더. 한 번 더 질척. 오! 아우 잠가주세요. 네 잠가주세요. 이기고 사면 되죠 겜빗인데. 네 겜빗이라서 이기고 사면 됩니다. 지면요? 지면 잠가주세요. 어 근데 상대 돈 째고 있어요. 그리고 저 도장 주인은 일단 아칼리가 될 것 같아요. 아칼리가? 화염도 받고 있고 육전사도 받고 있어가지고 그냥 네. 그대로 교체해주면 될 것 같고요. 아 맞네요. 일촌님. 네, 그, 네네네. 뭔가 다른데요? 아, 제라스. 제라스 사주면서. 네, 사주시고. 그리고 자재기 까먹지 말고 시작하자마자 다 써서 바꿔주세요 템. 네 방 바로. 끝은 일단 참아보고요. 네네. 그러면은 바로 자재기 사용할게요. 네 일단 도장 아칼리는 확실한데 스테랑만 넣어주죠 피오라한테는. 일단 아칼리 거 뺄까요? 네 둘 다 빼주세요 피오라 것도. 피오라 것도. 네 피오라한테 스테랑만 넣어주시고. 피오라 스테락. 네 도장 아칼리는 확정입니다 동물님. 도장 아칼리 확정. 네. 와우. 이자가 된다면 파나요? 네, 이 된다면 팝니다. 템 까주시고요. 템 까주면서. 피바라기. 네, 피바라기. 그리고 피오라한테 자 피바라기랑 반끝 줄게요. 아. 저 믿으세요. 반끝 주세요. 아. 아. 반끝 줄게요. 네. 네. 그리고 정손 카타리나 주세요. 돌. 아, 아니다. 오케이. 됐다. 구레 갑시다. 왜 돌렸지? 피오라 언제 붙었나요? 피오라 방금 따닥 해서 붙었잖아요. 아, 아. 긴장하셨나요, 혹시? 아, 네. 아, 아. 네. 긴장이 될 수 없는 밖에 없는 오늘 라인업이고요. 아, 네. 설마 이기나? 아, 분명히. 일촌님 긴장 많이 하지 마세요. 아, 인피님의 응원은. 네, 아니 저 때문에 긴장한다고 하시길래. 와, 너무 아깝다. 아, 까비. 아쉽다. 아, 아까 움직이는데 계속 사지 안 돌리고 그럼 이겼는데. 아쉽다. 자, 이제 어? 이제 구랩 가나요? 고점 보나요? 봤는데? 아, 근데 고점은 구랩이긴 한데 이게 사실 근데 동글림. 어차피 이제 순방은 거의 확정한 것 같고 그렇죠. 돌려봤자 동글림, 의미가 동글림, 동글림. 네네. 헤카림 아르카나 발라주세요. 그리고 우리 피오라 내구력 확인해주세요. 뭐야 별로 안 돼. 추가 피해 줄까요? 아니요.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수치 한번 봐주실래요? 내구력 수치가 네. 8퍼? 아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웬이 찬도장이라서. 이자? 네 팔아주세요. 제라스 안 중요해요. 근데 네네네 공격력 8퍼 추가 피해 16퍼 이과 있나요? 아니 그냥 이과 필요한가요? 이과 필요해요? 자 동글린 도장 먹어주시고 네 닐라 먹여주세요. 뭔 줄 알고요?
아 그냥 먹여주세요. 네. 무조건. 신식엔 화살이 없어. 자 동굴님 추가 피해 바르겠습니다. 네. 네. 아 이게 생각해 보니까 그 외는 또 이러면 내구력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찬도장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래서 다 같이 바를 수 받을 수 있는 카타리나까지 정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근데 피오라 어차피 안 죽는데 이거 밤끝 못 받아. 아이 동글님. 네. 이 피바라기로 피읍이 하나가 해결됐으면은 네. 물론 전사에도 피읍이 있긴 하지만 카타리나에도 힘을 실어주는 거 좋습니다. 모든 것을 이제 분산 투자하는 거죠, 동글님. 아 분산 투자. 네. 그렇죠. 분산 투자 좋죠. 와 근데 일초님 잘하시는데요? 어 그니까요. 어. 아. 자 동글님 집중해 주세요. 집중하고 있고요. 아 집중해 주시고요. 네. 자 방금 치부는 것 같은데. 아 조용히 하세요 인피님은.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동글님. 네. 자 자 보고. 아 뺏겼어요. 아, 카타 아 칼리스타. 나이스. 저 대천사는 나중에 아르카나 제라스 줘도 됩니다. 일단 탄켄치 사 주시고요. 네. 대천사 일단 카타리나 주시고요. 레벨업 얼마 남았죠? 뭐 거의 다 왔어요. 네. 두턴 째죠. 그쵸. 두턴 째죠. 네. 두턴 째서 그냥 네. 제라스 올리는 게 제일 셀 것 같습니다. 제라스 올리는 게? 네. 자 배치는 일일이 말하기가 좀 그러니까 동글님이 알아서 배치 봐주시고 알아서 해주세요. 네. 네. 이제 칼리스타가 이성적이 또 됐기 때문에 상대 네. 피오라 바로 잡아주면서 우리 피오라 저기 딱 가잖아요 저기 옆으로 네. 오른쪽으로 쇽 저희가 물려도요 동굴님 밤끝으로 네. 한참 버팁니다. 아 이래서 밤끝에 네. 자라락 와 이거잖아요 동굴님 이거 진짜 센데요 지금 이거잖아요 동굴님 2-1에 누가 증강 세게 돌리고 갔는데 이거를 자 동글님 땜질 그냥 먹어주시고요. 네. 올릴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지금 템 밸런스 좋고요. 네. 그 저희 화염 스택 한번 봐주실래요? 화염 스택 굉장히 많이 썼어요. 60개. 네. 아군 27%입니다. 이러면은 칼리스타가 뭐 구인수가 필요가 없어요. 네. 왼 한 칸 내려서 저거 다 될까? 아 맞지 않나요? 아 이 패치 됐구나. 피오라가 제라드 쪽으로. 아 됐다네. 근데 데미지가 확실히 세긴 해요 6전사라서. 네 그렇습니다. 밤 끝으로 한번 버텼나요? 밤 끝 빠졌고요 링몰린. 네. 오! 와 펜싱 제대로 들어갔고요. 70킵 하면서 이겨주는데요 일촌님? 아니 이게 와. 1등이 된다고? 와. 와 1촌 얼마 안 남았다. 아니 이 게임을 풀어낸다고? 그는 대체 잠깐만 지금 이 게임을 풀어낸다고가 지금 몇 분 몇 초죠? 메모장에 적어놔야 되거든요. 아 네 뭐 자재기 쓸 수 있나요? 쓸 필요도 없습니다 동글님. 자재기 두 개 있으면 그냥 쓰지 마세요. 네 다음 턴에 엎치고 그냥 제라스 베스트입니다. 엎치고 제라스 베스트? 네. 탐켄치가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요. 제라스 전용 두술도 있고요. 오. 돈이 많은 상황에서 유물무르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동글님. 네. 네, 템 까주세요, 바로. 밤끝, 아, 밤끝 먹겠습니다, 동글님. 네. 카타리나 줄게요. 올려볼까요? 백작 살까요? 아, 백작은 말고요. 할까요? 아니요 더 좋은 주술 많습니다. 6라운드라서 학자 요정 밀리오 밀리오라도 넣어 네 저런 거 네 이제 그만 네 그거는 밀리오 주시고요. 밀리오 줄까요? 네 밤끝은 카타리나 주세요. 밤끝 카타리나 네 좋습니다. 이러면 켄치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켄치 팔아주세요. 아 켄치는 안 쓰고요. 네 제라스 아니면 밀리오입니다. 제라스나 밀리오 네 여기도 보내나요?
보낼 것 같은데요, 동글님. 와, 카트리나도 이제 캐리 됐죠. 6전사에 풀템 들어가서요. 네. 아, 설계를 해놨습니다, 동글님. 와, 골고루 캐리하는 분산 투자까지. 네. 이게 밀리오가 마나통 버프 먹고 좀 괜찮거든요, 유닛이. 진짜 딜, 그리고 또 템이 모자란 거에 딱 넣어줄 수도 있으니까. 동글이. 네, 맞습니다. 자, 주술까지만 살 겁니다. 제가 주술 사라고 하는 거 사주세요. 오! 나이스, 드셔주세요. 설마, 피오라 템? 네, 여명. 와! 은빛 여명 먹어주시고요. 네. 피오라 밤끝 빼겠습니다. 그리고 밤끝은 저 닐라 주겠습니다. 와! 됐습니다, 동글리. 와, 1촌. 자, 그만 돌려주세요. 주술 샀으면 스탑입니다, 동글님. 돈 네네. 아까워요. 아, 네네. 이원도 이제 아까워한다, 이제. 네. 어, 상대 구설이? 구설이? 어, 그래, 제라스 이성인데요? 구설이의 제라스 이성. 어, 근데 밀어내는데요? 저희는 여명 6전사 키우란데요. 와, 어? 이겨? 와. 아, 구설인데? 와. 아, 진짜로? 아니, 진짜 구설인데? 구설이 제라스 이성 이겨? 여명 5점을 맞잖아요. 보내버려? 와! 이런 식으로 1등 해주셔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행복한 저녁 데이트 신청하고 싶지만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아, 아니 근데 이 파야 진짜 레전드인데요? 와. 지지까지 아로 철벽까지 아니 그게 와, 아니라 미쳤다. 아니 진짜 진짜, 이걸... 진짜 감상 중이었어 감상 중 아, 스무스하게 이거를 감사합니다. 와 아니 구소리를 하면서. 아니 이거는 진짜 와. 그냥 억파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이번 판에 전 좋을 때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와 아니 아로님 근데 이렇게 푸는 거 약간 좀 신기했지 않나요? 오늘 레전드 아, 많이 나오네요. 아 신기했나요? 신기했다고 아, 신기하지 않았나요? 여전히 신기한 정도라네 이렇게 아니 근데 신기한 정도고 약간 신기하다 멋있다 이제 뭐 섹시하다까지도 있는데 아 인피님이에요? 네네네 아 인피님 아 네네네 아, 나 말고. 아, 옆에서 떠드는 인피님이 좀 신기했다. 아니, 아니 인피님 반하실 것 같지 않나요? 어? 아, 근데 약간 멋있었긴 아, 했어요, 일촌님. 어. 인피님 반. 아로님 반하셨나요? 어. 조금? 네파트님 반하셨나요? 네? 아, 자꾸 네? 질문을 떠넘기는데 이제 본인은 안 반하신 것 같아요. 아, 형 전부 다 했어요. 일촌님은 지금 긴가민가 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경청 중이시죠, 일촌님 지금. 이거 뭐 근데 뭐 아로님한테 멋있단 소리 들려면 월챔 나가야 되나? 아니 농담이고 진짜 아, 이거는 진짜 뭐 반할만한 것 같아요. 반할만하다. 반했다가 아니라 반할만하다. 그러니까 맞아 반했다가 아니라 반할만. 이제 반 정도 했다. 어 됐냐? 받아겠냐? 게 끝나고 많은 분들이 후원 쏴주시고 있으신데 어우 다 감사드립니다. 아니 다들 진짜 아마 멋있게 재밌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대부분 반한 것 같은데요 엘초님 게임 실력에 아, 너무 잘하시긴 해 남자가 보이지 농담이고 다들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건 진짜 장난 그만치고 진짜 잘하신 거 같아 진짜 강한 긍정 강한 긍정 그곰 4개 된 순간 살짝 아득해졌거든요 와. 게임이 그러니까 검검검검 템 돌려도 검 아니 근데 검의 사나이 첫 번째 증강 제가 다 돌려가지고 검수 먹어서 1등 한 거잖아요. 제가 깔아드린다. 아, 에이지 올라서. 그것도 맞긴 하죠, 형님. 형님이 딱 검수 남겨놔가지고. 마지막 그 여명 뜰 것까지 계산해서 해서 먹은 거예요. 더 데프트가. 역시 데프트 형님. 검수가 다 한 것 같은데, 형님, 근데? 따지고 보니까. 희준님, 검수 어때요? 네? 아, 검수 괜찮네요. 네. 아, 근데 마무리 멘트가 좀 짜쳤다고 하는데, 일초님? 근데 너무 멋있었긴 한데 갑자기 마무리 멘트가 좀 그렇긴 했어요 일촌님 아 멋있게 다 했네 일촌님도 동글리 성대모사 잘하잖아요 아 진짜요? 네 아니요 아 에이. 됐고요 아 한번 해달라는데 아로님이? 아 됐어요 나 못해요 보고 싶어요 아, 아로님? 이런 거 빼는 거 아니 이런 거 뺀다고? 방금 처음으로 관심사로 어? 이제 아 진짜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니 이거 노잼이라고 아로님 보고 싶나요? 아니 이거 매력 떨어진다고 보고 싶다는데요? 아 노잼이라니까 형님 보고 싶다는데? 아니 일촌님 아니 보고 싶습니다 매력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이런 자신감이 중요한 거지 일촌님 저랑 술 한잔 할래요? 찡득하게 뭐 그럼 보고 싶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근입니다 오늘 소개해 아 이거 안 듣는 아 미안합니다 아니 잘 듣고 있는데 아니 잘 듣고 있는데 아, 미안합니다
아니 너무 약팔이 같잖아 율튼님. 제가 언제 그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둥둥그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덱은 6전사 화염덱입니다. 그냥 9레벨 가주시면 됩니다. 아, 네, 미안합니다. 아, 나 진짜 안 돼요. 아, 이거 노잼이야. 안 돼. 아, 미안합니다. 아니, 한 30일쯤 자다 일어난 정동글 같은데? 술 마신 정동글이라는데요? 아, 제3세계 정동글? 아니, 근데 동글님. 네. 동글님이 들으셨을 때. 네. 어때요? 비슷해요? 아니면 어떤 것 같아요? 아이, 하나도 안 비슷해요. 뭐. 하나도 안 비슷하죠. 근데 시청자 네. 여러분들 웃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그냥 어이없어서 웃으시는 것들 아닐까요? 아 근데 동글님 네. 오늘부터 작아지고 예 다음 달이 일어나면은 딱 저 목소리일 것 같은데. 아 다음 달에 한번 녹화해볼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네. 작아지고. 아 근데 좀 귀여우신데요? 어? 어? 뭐야? 안녕하세요 정동글입니다. 아 신미촌입니다. 아 그만할게요. 네네 아로님. 아 제가 포장지 잘 싸고 있었는데. 아 포장지였구나. 아, 아 귀엽다 해서 더 하려고 그랬죠 저는. 아 죄송합니다. 와 율초님 오늘 대박이신데요 진짜 오늘. 아 네네네 동글님 반응이 너무 좋은데 율초님. 아 다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귀엽다 하니까 바로 한 번 더 해버리네요 그냥. 아, 그냥 머리도 안 고치고 나와버리네요 그냥. 야 뭐 어떻게 하나요 동글님. 동글님 이거 이제 세 번째 판 아닌가요? 네 이제 세 번째 판 이제 끝났고 이제 뭐 게임은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레전드 판들 나와가지고 네, 너무 레전드 판들이 많이 나와서. 근데 오늘 아로님은 근데 왜 부르셨나요? 이제 어? 아로님이 있었기에 이제 세 번째 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로님 끼고 칼바람 한 판 어떤데? 아이 칼바람. 아이 오라는데? 어? 칼바람. 어 근데 딱 다섯 명이긴 하네요. 어? 근데 일초님이 근데 또 같이 한 게임 안 했지 않나요? 일초님이 또 칼바람 잘했어. 또 이제 칼바람에서 캐리하는 모습? 어? 아 근데 이거는 제가 방송 나가면은 네. 아 이게 제가 또 뭐 웬만큼 잘해야지. 아니 근데 또 일 그 아로님이 칼바람 잘하는 사람 좀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물어보니까. 아 그렇죠. 어, 저는 뭐 한심하고요. 동글님 편하신 대로 하시면 아니면 뭐 다섯 명에서 롤체를 한판 해도 되고요. 편하신 대로. 이 다섯 명도 롤체고. 지금까지 롤체 해놓고 1촌 빼고 셋이서 릴레이 하라고요? 아 예? 1촌님은 지금 한판 하셨으니까. 아 1촌님 고생하셨으니까. 아 1촌 빼고. 어, 아니 1촌님 오늘 세 판 1촌 빼고 저랑 이제 이게 해가지고 셋이? 데프트 아로 이제 임피 이렇게 1촌님은 이제 가시고 다 했으니까. 아니, 아 보내기까지. 아니 저 할 거 없어요 롤이. 아니 근데 뭐 지금쯤 되면 원래 세 판 하시면 원래 1초님 이제 텐션이 다 떨어지시니까. 아니 저 구경이라도 하게 해주세요 롤이. 아니 구경은 꼭 유튜브 가서 하세요. 아니 네, 저, 유튜브에서도 저도, 보실 수 있어요. 바라보고 같이 해주세요 롤이. 아 저는 그것도 좋습니다. 세 분이서 한번 하시는 것도 좋고요. 1초님이 이제 너무 이제 화려하게 딱 해버렸기 때문에 이 판에 뛰어넘을 판을 할 자신이 없는데. 이것보다 더 세게 구설이를 이길 덱을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 칼바람 타이밍이라니까 이제 롤체 지금. 딱 지금 여기서 딱 끝내야 된다니까. 레전드 1초님 그 딱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지. 지금 이제 롤체로 다 보여줬으면 이제 딱 어 칼바람 가가지고 아로님 서포팅하는 그런 거 딱 보여줘야죠. 아로 서포팅하는 1촌. 그렇죠. 그러면은 뭐 딱 칼바람 한 판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칼바람 한 판 하고 마무리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무리 멘트 한 번씩 딱 하고 어떠셨나요 일촌님 오늘 캐리 하셨는데? 아 오늘 저는 그러니까 네. 뭐 시작은 약간 허전하긴 했는데요. 아 고려일수 클럽이 없어서. 그렇죠. 네 끝은 너무 알차게 보내서 너무 행복하고요. 재밌게 보신 분들 롤체학원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촌님 고생하셨어요. 이제 칼바람 하죠? 네 가시죠. 저 혹시 빠져도 되나요? 빠질 거면 아까 말했어야지. 그러면 안 했는데. 네? 아니 그러면은 이걸 하는 이유가 없죠 임피님. 다섯 명이라서 딱 하는 건데 임피님. 그게 아니라 1촌님이 빠져달래가지고. 근데 저한테도 메시지 오긴 했었어요. 네 그니까요. 아니 이건 근데 둘이서 하세요 아니, 그럼. 아니 방송에서 말하지 마세요 제발. 아 여러분 농담이고요. 재밌으라고는 농담이고 다 같이 할 겁니다. 네, 다 같이 할 겁니다. 그 아로님 친추대 있는 분 있으신가요 혹시? 일초님 친추대 있지 않나요? 아
일촌님 그럼 친추 초대 좀 부탁드립니다. 어 친추 돼 있어요 일촌님? 어 언제 아, 하셨어요? 돼 있잖아요 무슨? 아 언제 친추하셨어요 둘이? 아 다 돼 있으면서 어떻게 무슨 소리 하시? 자 닐라 한 판 해도 되겠습니까? 오 닐라오? 닐라오? 아, 언제 닐라오니까지? 이거 드릴까요 다시? 다시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저 닐라 한촌. 어? 아 인피님. 길을 밝혀보자. 네? 저 도와주세요 한번. 아 그럼 제라스 가지고 오면 드리겠습니다. 아 어? 아 저 도와주세요 한번 리신. 와 근데 리신이 진짜 좀 인피님 저 한번 도와주세요. 잘 먹고 드릴게요. 어? 어? 와 이거를 아 이걸 빼서? 와 아니 이걸 뺏는다고? 자기가 리신 하고 싶다고 이제 제라스를? 아니 진짜로 아 이렇게 하자는 거 아니야? 옆에서 또 한번 해드릴게요. 아 잠깐만 이거 아로님 제라스를 내가 뺏어버렸네. 아 미안합니다. 아 이렇게 해보니까 인피가 진짜 개 나쁜 놈이네요. 저희 같은 팀인데요. 아 네네 잘해봅시다 인피네. 화이팅 잘해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아 뭐야 나 폭풍룡이었는데 뭐야? 아 누가 부스터 써주신 거 아닌가요? 아로님이 감... 쓴 거 아니에요? 아 아 부스트 때문에 스킨 바뀐 거구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썼어요 일촌님 사실. 아 감사합니다. 일촌님 플레이 제가 관전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대충적으로 조금 오랜만이긴 한데 약간 두 분이서 이제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둘이서 캐리해야 되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오 멋있겠는데. 잘 왔네. 잠깐만요. 아 이거 앞바 다리 좀 할게요. 아 집중 모드인가요 혹시? 아 네 그럼요 동굴님 게임의 장난이 어디 있나요? 일순이 또 별명이 옛날에 일색 아니었습니까? 네? 아니 인색 인색 일색. 아 근데 데프트님 네 그거 발음 좀 주의해 네. 주셔야 돼요. 예예예 예, 예. 특히 동굴님 있을 때. 아 네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어, 예. 동굴님 아 잘 못하잖아요. 아 그 빡 아 네 큐 염증 확률 100%거든요? 어? 어? 아 누가 죽으셨는데? 아 누가 죽었는데? 아 누가 벌써 죽어요. 아 누가 벌써 죽어. 아 이거 스킨이 왜 이러지? 아 와! 아 플래시 뺐고요. 나이스. 어 1촌 킬 와우. 어 맞췄어요 1촌님. 나이스. 어? 잡았는데? 이거 닐라 세 번째 판인가 두 번째 판인가? 아이 괜찮아요 1촌님이 캐리해 주신다고 해서. 네 내가 캐리하겠습니다 아로님. 오늘은 약간 박력 있는 모습은 잘 없네요 1촌님. 1촌님 별명이 또 캐리하거든. 별명이 별명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원래 칼바람 하실 때 1초님이 말이 많은데 오늘은 좀 집중해서 좀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개집중하고 있는데? 원래 TV 하면서 막 하시잖아 1초님. 제가 언제 또 그랬어요. 아이, 동훈이 그리고 요즘에 MG들은 TV가 네. 아니에요 동훈이. 아 TV 아니에요? 이건 뭐라는데? 요즘엔 핑이에요 핑. 핑이요? 네. 이게 뭐죠? 자 동굴핑 나 바라핑. 아 맞아요 여러분? 뭐예요? 이거 먹을게요. 동훈이 그때 제가 초대석 나왔을 때 티리핑 네. 그 핑 얘기한 거 아시나요 혹시? 아 네네 핑핑 하시긴 했어요. 그 뒤로 상당히 네. 핫해졌습니다. 아 핫한가요?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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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 나이스. 와 닐라 미쳤는데? 와 아로님 나이스. 네? 나이스. 저 가는 중입니다. 오? 준비? 어? 아로님 아. 어? 일 좀 보여주나? 카타리나 잡으세요 일촌님. 와 근데 일촌 데미지 말이 안 되는데요? 와!
화끈하게 해야죠, 동글님. 와, 일 잘하긴 한다. 잘하긴 하다. 잘하긴 잘한다는데, 요즘? 잘하긴 하네, 약간. 진짜 보여드릴게요. 아, 잠깐만, 안 되겠다. 아, 서열정이 잘한다 그러는데 왜? 잘하긴 하네, 약간. 롤은 잘하네, 약간 이런 느낌. 서열정미요? 뭐, 개인가요? 어? 아, 이제 칼바람이 또 집 타이밍이 중요해요, 동글님. 아, 집 타이밍이 중요해서 그럼 한 턴 좀 쉬면 될까요? 안 싸우고? 네네네. 이게 다 제가 턴을 뺏어 와서. 어, 나이스. 네, 좋아요. 뭐야? 아, 의도했어요? 네. 일초님 없으니까 이거 싸움이 되는데요? 자, 동글님 저 왔습니다. 아, 오셨어요? 아. 네. 어, 근데 세 명밖에 없어요, 지금. 오, 설마! 와, 뭐야, 아로니 뭐야? 확실하게 봐야 되잖아요, 우리. 아, 닐라 뭔데? 아, 그니까 닐라가 진짜 지려. 아, 진짜 닐라 장난 아닌데? 와! 와, 나이스! 어? 1촌? 와, 둘이 이제 돌격 조합으로 이제. 왜 동글님이랑 아로니 자꾸 붙어 다니세요? 아, 피가 없어서 힐 먹느라, 네. 아, 힐 먹으러 가. 아, 뒤에 할게요, 1촌님. 아, 싫어. 어, 일주님 너무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어, 살아 돌아오셨네요? 네네네. 아, 전멸을 이렇게 뺐네. 아, 전멸까지 썼어요? 아, 와! 와, 나이스! 아, 뭐야? 어? 와, 리액션이 좀 기분 안 좋아졌는데, 지금. 어, 갑자기 주인공 바뀌었는데. 아, 제가 안 죽는 이유 보여드릴게요, 전멸도. 아니 뭐 롤체에서는 좀 멋있었는데 이거. 아 이거 나 원래 잘하는데. 1천은 인피가 밉다. 누가 불렀나요? 근데 저 사전에 협의 안 됐잖아요. 아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아 네네. 와서 더 재밌어졌고. 근데 진짜 누가 부름? 급하게 와주셨는데. 아 농담이에요. 인피님, 1초님이 마이크 끄라고 협박하셨나요? 맞으면 맞으면 표현. 와. 아니, 갑자기 왜 말을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와. 아니 진짜로 왜 와, 말을 안 하지? 와 어쩐지. 팔바람 할 때 그렇게 말 많은 인피인데 바로 협박 당했네 이거. 와. 와. 와 헌터 뭐야 우리? 어 뭐야? 와 1촌 뭐야? 와 치빠 뭐야? 와? 아 이거 아니 아니 어, 저 봤어요 아로님. 네? 아로님 뭐 했는데? 아이폰이 들어가셔서 같이 들어가가지고 공쳤어요. 그래요? 둘이 다 했다는데요? 그냥 나와 따라와. 인피 살려. 어 나이스. 아, 우리 팬 너무 잘하는데? 자, 이거 딱 템 살려고 이제 한번 싹 가른 거잖아요, 그쵸? 저. 와, 1촌님 KD 한번 볼게요. 와, 근데 인피가 10킬 2데스 13OC로 이 정도면 뭐. 굉장히 에이스 아닌가요, 1촌님?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아로님이 뒤에서 이 호응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 KD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서 깔짝깔짝 뜨는 제라스는 아니, 잘 먹을 수밖에 없고요. 아니, 뒤에서 진짜 깔짝 하면서 딜은 잘 넣고 있긴 해요, 근데. 준비됐어, 아? 준비됐어, 톤? 받아주고. 준비됐어, 아? 어. 아, 하나! 어? 바루스 공 빠졌고요. 아, 맞아. 어, 아로님 갔는데 1초님 뒤에서 구경만. 어, 1초 보여주나? 아, 아 보세요, 동글님. 저희 뒤에서 깔짝깔짝 대는 제라스. 그니까. 저는 그래도 실드라도 주잖아요, 그쵸? 기습 비난을. 잘하는데? 아, 좋아요, 형님. 와, 스톤 너무 좋아한대요. 나이스, 아로님이 이거 바로 공 뺐다. 나이스.
아, 기사 아버님 뭐 했는데 왜 이렇게. 아, 살려줘. 살려주세요. 아들이 살렸습니다. 미포 공도 빠졌습니다. 나이스. 보고 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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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자. 아, 여러분 저 칼바람 오랜만에 해서 그래요. 너무 스무스한데요, 이거? 아, 너무 이지하다. 아, 이거 마지막에 아로님이 그 딜로 본 게 지렸습니다. 진짜로. 아, 뭐 봐주셨구나. 아, 하기 애하네요. 언제 들어? 나이스. 아니, 왜 이렇게 다 잘하냐? 저 어땠나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5대 산다 한 발이 할까요? 네, 네, 하죠. 제가 열까요? 네. 어, 열어줄 수 있나요, 리신님? 네. 어, 근데 아론이 와, 아론이 미쳤다. 미쳤다. 내가 내가 욕한 거 아닌가요 지금? 아니요, 잘한 거예요. 뭘? 나이스. 와, 그 사진 너무 센데요. 지금 바로 삭제 당했는데요. 존나 사야겠다. 와, 나이스. 어떻게 잡았어요? 나이스. 와, 아로님. 아로 살려. 어디 있어? 뭐야? 아, 뒤에서 구경만. 깨끗 빨랐어. 아니, 뭐, 아니, 어디 갔어? 아까 약간 전판에 육전사 닐라에 좀 감명 받으셨나요? 뒤에서 제라스 궁이 도와주고 나이스. 어, 제라스가 도와줬다는데. 아, 그럼 제라스 닐라 캐린가 이거는? 아, 아니, 다 잘해서 신바라 제라스 럭셀 귀신 다 잘해가지고 나이스. 왜 내가 마지막이지? 주인공, 아니, 주인공. 아,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나이스. 이제 했네요. 와, 칼바람 잘하시네요, 다들. 동훈님, 그 딜량 한번 봐주세요. 아, 딜량 한번 볼까요? 네네, 딜량 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와, 리신이 압도적 1등이네요. 제라스는 뒤에서 나이스. 딜만 넣었는데, 그쵸? 숨어서, 숨어서. 리신은 딜탱 다 했는데, 그쵸? 아, 근데 다 잘했습니다, 사실. 장난으로 하는 소리고. 네. 맞아, 너무 편하게 했어요. 이제 임신이 너무 가셔야 되잖아요, 그쵸? 가야죠, 저는. 네, 가야 아니, 됩니다. 임신이, 저 한마디만 합시다. 네네. 아니, 칼바람 할 때 왜 맨날 마이크 끄는 거예요? 아니, 말하지 말라면서요. 아, 뭐해, 진짜로. 네? 아, 진짜인 줄 안다니까, 사람들이. 아, 진짜 아, 맞잖아요, 일촌님.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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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일촌님 뒤에서 주먹 쓰시잖아요, 일촌님. 아, 아닙니다. 아, 하여튼 오늘 너무 즐거웠는데요. 칼바람 2부 했네요. 마지막 칼바람까지. 네. 프탱님은 근데 이제 칼바람도 잘하시네요. 아, 저 못하는 거 없죠. 다들 고생하셨고요. 네.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재밌었습니다. 네, 네, 재밌었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네네. 일조님, 다음에 둘이서 한번 하죠. 아, 네. 네. 약속했어요. 지금 대답했어요. 올게요. 아,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